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도와줘요 개깡맨! 바로 개깡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깡맨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개깡맨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은 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얘기 드릴 것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래 전 일이라서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지만은 이게 귀신이 무서운 건지 도대체 사람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지 도무지 아직도 모를 일이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다 들으시고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도와줘요, 개그맨!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몇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 참가했을 때 들려드렸던 이제 그 똘비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빼빼로. 예. 그 일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얘가 귀신을 보고 뭐 이상한 걸 느끼고 한다는 거를 얘가 아직 저한테 말을 안 한 시기였어요. 그때가 4학년 새학기 시작되고 한 달? 조금 안 됐을 텐데 저랑 이제 똘비는 같은 반이었고 저희 학급에 하루는 이제 전학을 왔어요. 여자애 두 명이. 근데 이제 보통 전학을 뭐 한 명 다른 반으로 배정할 때 두 명이 왔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같은 반으로 저희 반으로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선생님이 소개시켜준다고 둘이가 딱 들어왔는데 처음 인상부터 되게 이상했던 게 데칼코마니 아시죠? 옷 차림새나 메고 있는 가방이나 머리에 여자애들 핀 같은 거 꼽잖아요. 한 4학년 이런 애들, 열몇 살 다니는 애들은 똑같아요. 둘이가 왔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양말까지도 똑같더라고요. 끼고 있는 팔찌며 액세서리며 뭐며 다 똑같아요. 데칼코마니 진짜 찍어놓은 것처럼 딱 다른 거라고는 얼굴 생김새 그리고 키 차이. 한 명은 되게 마르고 이제 조금 4학년 치고는 되게 저학년으로 보일 정도로 작은 아이였고 둘 다 여자아이였는데 한 명은 이제 거의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만큼 거의 비슷하게 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 이름을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작은 애를 작은 수영이라고 부르고 큰 애를 큰 수영이라고 부를게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일단은 가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부터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학교로 올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엔 저희가 생각으로는 자매인가? 쌍둥이들이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입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긴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체격 차이도 있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애들 오면은 이름을 소개시켜주잖아요. 작은 아이 먼저 소개시켜주는데 얘는 어디 학교에서 전학을 온? 뭐 김수영이다.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주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작은 수영이가 인사를 하고 이제 큰 수영이한테 가가지고 얘는 또 이름이 김수영. 언니 학교도 똑같더라고요. 전학 온 학교가. 김수영이다. 얘랑도 잘 지내. 이렇게 하고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전학을 오기 전 다니던 학교도 똑같고. 되게 신기하다. 애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됐죠. 신기하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업을 했어요. 신기하잖아요. 1교시가 끝나고 점점점 한 명씩 몰리는 거예요. 얘들이 도대체 뭐 하는 애인가 자매인가 싶어서. 근데 자매라고 해도 이름이 비슷하면 비슷했지. 이름이 같을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도 어렸지만은 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너희 둘이 이름이 왜 똑같아? 다니던 학교가 왜 똑같아? 이러면서 한 명 한 명씩 계속 물어보니까 얘들이 하는 말이 작은 수영이가 보통 주로 말을 하더라고요. 큰 수영이는 이게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제 기억으로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던 애는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작은 수영이가 얘기를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같이 큰 친구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랑 똘비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되게 친한 친구구나. 그래서 이렇게 옷도 똑같이 입고 소품 하나까지도 똑같이 하고 다니는 건가? 워낙 친하다 보니까. 여자애들은 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처럼 지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점점점 생활하면서 얘들을 알게 돼가는데
이게 점점 이상한 거예요. 예? 얘 둘이가 같은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작은 수영이랑 큰 수영이가. 일단은 작은 수영이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그냥 평범한 여자애. 그리고 키도 왜소했어요. 근데 얘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다쟁이라고 하죠, 네. 보통. 쓰잘데기 없는 말도 많이 하고 보통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큰 수영이 같은 경우가 되게 말 주변도 없고 말도 별로 안 하던 애고 소심하는데 얼굴이 되게 이쁜 거예요. 키도 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딱 얘를 전학 온 날 처음 봤을 때 탤런트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보면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아역 배우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인형처럼 예뻤던 애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 예쁘고 얘가 말을 별로 안 하고 말도 아끼고 하다 보니까 성숙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반 애들도 그렇고 얘가 거의 다 첫사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너무 조숙해 보이고 애가 네. 웃는 것도 막 조곤조곤하게 웃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을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알아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했던 게 작은 수영이랑 큰 수영이가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반에서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게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를 약간 부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친구로는 대하는데 아래로 보고 수영아 이것 좀 해줘, 수영아 저것 좀 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은 뭐 이렇게 너무 친한 사이다 보면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사건건 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하나. 혹시 뭐 가져왔어? 자기 건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학용품이 있으면은 자기 앞에 필통이 있는데도 자기 필통은 들여다보고 뭔가를 찾고 없으면은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수영이한테. 근데 찾아보지도 않아요, 얘는. 수영아, 뭐 좀 줘. 빌려줘도 안 해요. 뭐 좀 줘. 그럼 아무 말도 없이 큰 수영이는 꺼내가지고 자기 거 주고.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교과서가 있으면은 교과서를 찾아보고 이게 어딨지? 찾아봐야 되는데 수영아, 국어책 좀 줘. 수영아, 수학책 좀 줘. 그냥 수영이 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기 거 마냥. 그리고 정작 수영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빌려주고 자기는 정작 책이 없어요. 아,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얘를 부린다는 느낌? 그 어린 11살짜리 여자애가? 어릴 때부터 큰 친구라는 애가?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게 얘가 항상 뭐를 하면은 작은 수영이 같은 경우가 뭘 어떻게 했냐면은 뭔가 중간에서 애들과 얘를 단절시키는 느낌? 오. 큰 수영이를? 왜냐면 항상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만 말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수영이가 워낙 외향적으로 예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한마디 툭툭 던져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큰 수영이랑 대화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들어요. 항상. 그러면서 그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러면 수영이 말을 막으면서 결국에는 대화하는 상대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애랑. 너무 이상하다. 조금 이기적인가? 그리고 뭔가 점점 지날수록 얘가 외향적으로 되게 예쁘고 하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가 하는 행동이나 옷차림, 뭐 액세서리 이런 거를 따라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서 똑같이 입는다? 약간 이런 느낌? 질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섭도 많이 하고 큰 수영이를. 근데 큰 수영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참고 그냥 뭐 투정 한번 안 하고 웬만하면 진짜 싸움 날 법한 상황인데도 무조건 얘가 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저희 애들 사이에서는 작은 수영이는 성격적으로 좀 나쁜 애고 큰 수영이가 어른스럽게 잘 참아주고 이해를 하고 이러니까 더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래는 작은 수영이가 더 많은데 오히려 인기는 큰 수영이가 더 많아졌던 거예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여자애들도 예쁜 애를 보고 이러다 보면은 아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애들 네. 막연하게. 게다가 같은 또래 같은 여자애니까.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학급에.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작은 수영이 별로 재수 없어 이런 느낌이었고 큰 수영이 정말 예쁘고 진짜 거의 국민 여동생급의 첫사랑 모두가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애였어요. 말은 못 섞어도.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저희 반에 똘비가 있었잖아요. 똘비는 이상하게 큰 수영이보다 작은 수영이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온 첫날부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항상 같이 다니니까 별의별 얘기도 다 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서 집에 가면서 똘비야 나 할 말 있다고 하고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누군데 이러길래 저기 우리 반에 그 큰 수영이 정말 네. 괜찮지 않냐고 그때가 되게 부끄럽죠 첫사랑이니까 아, 아련하지 이런 감정이 몽글몽글 올라오는 감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살면서 네.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할 때 얘가 어른스러우니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가만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걷더니 난 작은 수영이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예? 이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솔직히 그냥 처음 봤을 때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예쁜 애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성숙하고 얘는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 얘가 여자 취향이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도 취향이 참 특이하다 야 우리 반 남자애들도 그렇고 다른 반 남자애들 다 큰 수영이 좋아 안 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다들 마음 있는데 너만 작은 수영이를 좋아한다냐니까 난 뭐 큰 수영이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난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얘 제가 속으로는 아 이마가 부끄럼을 타는구나 예. 지도 좋아하면서 아니,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게 똘비만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잘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가 점점점 얘한테 접근을 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오. 똘비가 언젠가부턴가 같이 뭐를 사 먹으러 가고 뭐 체육 시간에도 같이 늘 붙어 있고 얘기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 입장에서는 좋죠. 학교에서 제일 잘생긴 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뭐, 친구 취향이 그렇다는데, 뭐, 제가 뭐 중간에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지났어요. 그리고 얘들이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쯤이었나? 작은 수영이가 한 일주일 전에, 자기가 일주일 뒤에 생일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생일 파티를 할 건데, 자기 집에서 한대요. 일주일 뒤에. 어. 가지고 어디 몇 시까지 학교 앞으로 와 이러는 거예요. 보통 주소로 가르쳐주잖아요. 오라고. 집에 초대하는데. 아니 집 주소를 알려줘야지 가지 학교 앞에 왜 모이라고 해. 그러니까 주소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몇 시 때까지 학교 앞으로 오래요. 일요일 날. 그럼 알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약간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얘네들이 항상 등하교로 같이 했거든요. 네. 큰 수영이 작은 수영이가. 근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 무조건 차를 끌고 오는데 그때가 한 1990몇 년도였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벤츠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외제차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랜저 SG만 해도 어마무시했는데 벤츠였어요 벤츠 E클래스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예. 기억은 안 나는데 외제차였어요 벤츠인 건 확실한데 모델명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여튼 되게 값비싸 보이죠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차 예. 검은색 세단. 그래갖고 얘네 집이 되게 잘 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항상 등하교도 같이 하더라고요. 얘네 둘이 그 차 네. 타고. 항상 하교하고 이제 애들 막 몰려나가면은 학교 정문 앞에 그 세단 딱 대져있고 벤츠. 둘이서 딱 타고 가고. 그럼 기사까지 있단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버지거나. 근데 그 시간에 가장이 뭐 퇴근하는 시간도 아닌데 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되게 잘 사는 집인가 보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몇 시까지 학교 앞에 와 해가지고 갔더니 얘가 오라고 한 이유가 버스 30인승짜리 있죠? 그거를 대절을 해가지고 두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태우고 가려고 자기 집으로 생일 때 이게 그러니까 클라스가 다른 거죠 클라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하고 저희는 이제 타라고 하길래 기사님이 두 분이 애들 다 이제 타라고 타세요. 이렇게 조심하게 타세요. 뭐 앉아갖고 안전벨트 하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안전벨트 하고 한 30분인가? 40분 버스 타고 갔어요. 갔더니 집이 저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그 서울의 부자촌 보면은 네. 도심 한가운데 대저택 있잖아요. 막 정원 딸려있고. 예. 그 철문 막 손잡이 막 사자 문양으로 돼 있고 벨 울리면 막 그 부잣집 벨 소리 나고 이런 대저택인 거예요. 도착했는데. 그 애들 다 넋이 나갔죠. 그 몇십 명이. 저도 그렇고. 이게 뭐야? 이게 누구 집이야? 이러고 탁 들어갔는데 작은 수영이네 집인 거예요. 예. 그래갖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탁 들어갔더니 진짜 그냥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막 그 정원이 되게 넓었거든요. 제 기억에.
거기에 긴 테이블 해가지고 음식 막 진짜 별의 별 거 다 깔려 있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막 만찬이라고 하죠. 파티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넋이 나갔죠. 그 옛날에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작은 수영이네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그 사이 되게 매출이 좋은 회사 사장님이신 거예요. 아 총수구나. 예. 응. 아, 와 대박이다. 아, 부자는 처음 봤거든요. 그때 태어나가지고. 왜냐면 저희는 똘비랑 산골 동네 살았으니까. 와 눈이 진짜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이러고 이제 막 생일파티 하고 케이크 자르고 이러는데 케이크 두 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케이크 보통 한 개 갖고 나오잖아요. 얘 생일인데. 그걸 딱 봤더니 큰 수영이가 그 다른 케이크 앞에 서요. 뭐지? 이래 봤더니 아 큰 수영이도 생일이래요. 오늘이. 이제 딸도 아닌데 근데 얘까지 왜 챙겨줘? 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네. 뭐지? 이래갖고 이제 뭐 케이크 하고 또 이제 애들끼리 막 먹으면서 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이제 작은 수영이가 여자애들 모아놓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같이 안 놀잖아요 그 어릴 땐. 네. 남자는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놀고 여자애들이 여자애들끼리 수다 떨고 놀고 부끄러우니까 서로 막 그러고 있는데 왁자지껄 떠드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막 이제 애들이 작은 수영이 둘러싸고 와 너네 집 진짜 좋다고 너 이렇게 부자였냐면서 와 막 오 저기 가봐도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 뭐 배우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뭐 회사 하시고 항상 어릴 때부터 살아서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근데 큰 수영이 왜 같이 너희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해? 이랬더니 어 친구기도 하고 하면서 말하는 게 큰 수영이 아버지가 얘네 집 기사래요. 아, 운전기사. 예. 그러니까 항상 그 벤츠 타고 등하교 시켜지던 분이 그 흔수영이네 아버지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작은 수영이랑 똘비가 되게 친하게 지냈다 했잖아요. 이상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영이가 똘비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똘비한테 이제 하교할 때 저랑 같이 가잖아요. 저희가 한 걸어서 15분 산골짜기 동네다 보니까 학교에서 되게 멀었어요. 걸어서 오르막길이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차를 얻어 탔거든요. 저희 집까지. 그래서 똘비 덕분에 저는 차를 얻어 탔는데 얘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내다 보니까 얘를 되게 하대한다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근데 차 안에서도 막 그랬거든요. 큰 수영이한테 작은 수영이가 막 이제 똘비랑 막 얘기하다가 차 안에서 어? 수영아 저거 좀 줘. 막 이거 뭐 이것 좀 줘. 이러면 막 툭툭툭 쳐요. 친구 사이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례할 정도? 어린 나이인 저희가 봐도 되게 무례할 정도로 막 머리를 툭툭툭 치고 부르는데 말로 부르고 이렇게 좀 부탁하는 어조로 하면 될 텐데 그냥 줘 뭐 명령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얘는 한마디 군소리도 없이 뭐 주고 어 이거 줄까 이랬다가 아 그거 말고 이러면 또 이렇게 주고 이러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그 셋톱박스 있잖아요 자동차 거기서 뭐 꺼내가지고 아 이게 좀 너무하다. 친구 사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학교에서도 그렇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기사분이 큰 수영이는 아버지잖아요. 기분이 되게 나쁘셨을 텐데 자기 딸내미가 옆에서 친구라는 애가 뒤에서 막 툭툭 발로 치면서 이제 앞자리 보조석 등판 막 차면서 뭐 좀 달라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데도 왜 한마디도 안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사분이 큰 수영이는 아버지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 게 있는데 어 좀 이상하다. 그 기사분도 그냥 무표정으로 운전만 하고 계셨거든요. 예. 아무 말도 안 하고. 어, 좀 이상하네.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자기 딸내미가 그렇게 그런 취급을 당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 이게 고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 주인집 딸내미랑 기사집 딸내미 이게 아버지의 계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 여기서도 딸 자식 사이에서 계급 차이가 있구나. 어릴 때부터 이게 기사분이시다 보니까 거기서 묵으시더라고요. 제가 큰 수영이 어머니는 본 적이 없고 아마 제 기억에 부녀가 두 분이서만 사셨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제 수영이도 그 집에서 살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숙식을 모든 걸 해결하니까 같이 지내면서 작은 방에서. 그래가지고 아 그러다 보니까 계급 차이가 있구나. 자식들 사이에서도.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겼죠. 네. 좀 큰 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이제 생일 파티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고 저희가 등교를 했어요. 평상시처럼 학교 생활하는데 학급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 생일파티 이후로. 작은 수영이를 더 떠받드는 거예요.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품은 게 큰 수영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작은 수영이 아버지는 회사 회장이고 되게 부잣집 딸내미고 그리고 큰 수영이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딸려있는 기사의 딸이잖아요. 운전기사 딸이니까 그거를 흠을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생일파티 때 얘들끼리 무슨 말이 오간 건지 모르겠는데 학급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약간 애들 사이에서 큰 수영이를 부러워하면서도 같은 반 여자애들이 우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아마 질투를 느꼈나 봐요. 그간. 네. 왜냐하면 얘가 공부도 되게 잘했거든요. 큰 수영이가. 그러니까 완벽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질투심을 은연중에 애들이 느끼고 있다가 틈잡을 게 하나 생겼잖아요. 뭐 직업은 귀천이 없다지만 그 어릴 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마냥 회장은 멋져 보이고 운전기사는 조금 하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흠을 하나 잡은 거예요. 이 완벽한 애인 줄 알았던 애가. 아버지가 일개 운전기사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학급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영이를 떠받들어주고 완전 왕따처럼 비슷하게 시키더라고요. 큰 수영이 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애가 성격이 워낙 조신해서 그런지 어른스러워서 그런지. 근데 되게 안 됐죠.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특히 좋아하는 애인데. 근데 막 이렇게 뭐라고 하기에는 용기가 또 없고 그 당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됐다 안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넘기고 있는데 그 생일 파티 이후로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를 대하는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만약에 작은 수영이가 10번이고 큰 수영이가 11번이잖아요. 저희 학급 보면은 번호 있잖아요. 번호. 출석 번호? 이런 것처럼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작은 수영이 10번, 큰 수영이 11번 요로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쪽지 시험 이런 거 치잖아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을 치면은 몇 학년 몇 반 뭐 10번 작은 수영 쓰고 뭐 11번 큰 수영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쪽지 시험 끝내고 딱 걷었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수영이 너 일로 나와봐 이런 거예요. 작은 수영이 보고. 아, 작은 수영이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고 나갔더니 야 너 10번인데 11번 김수영이라고 쓰면 어떡해. 이름이 똑같은데 수영이랑. 선생님이 헷갈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다시 고칠게요. 이러고 10번으로 고치더라고요. 그 교탁에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뭐 학교 잘하고 어디 뭐 딴 데로 되지 말고 이러고 종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뺨 때리는 소리가 쫙 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애들이 순간 조용해져가지고 탁 봤더니 작은 수영이가 큰 수영이 뺨을 갈긴 거예요. 그냥 대뜸. 예. 큰 수영이는 이제 맞은 볼이 이렇게 잡고 얼굴 숙이고 있고 거기 저희는 어리니까 아직 11살이면 아직 애들이잖아요. 거 이렇게 얼빠져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 그냥 가만히 둘이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하는 말이 야 김수영 너 내가 10번이라고 쓰라고 했지 네가 11번이 아니고 내가 11번이라니까 너 10번이야 10번 이런 거예요. 지가 10번인데 어 얘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내가 첫날부터 그랬잖아 네가 10번이고 내가 11번이야 알겠어 이러면 고함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휙 가버려요. 어 이게 뭐야 도대체 저희는 어리니까 아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얘가 맞을 짓을 했나? 그리고 작은 수영이가 10번이고 큰 수영이가 11번인데? 지구들 마음대로 이렇게 번호가 바뀐다고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치는데 이름도 똑같은데 만약에 번호를 바꿔서 쓰면 서로 시험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시험 성적이.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애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대리시험 이런 건가? 왜냐면 큰 수영이가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얘는 공부를 별로 못했거든요. 작은 수영이는. 그래서 혹시 시험지를 바꿔가지고 성적을 바꾸려고 그러는 건가? 예.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물어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얘는 뺨 맞고 이제 작은 수영이는 휙 나가버리고 지 가방 들고 큰 수영이는 그냥 뺨 맞은 채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짐 챙겨가지고 다시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같이 하니까.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수영이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나가요. 화도 안 내고. 도대체 저들은 무슨 관계인가 했어요. 이게 무슨 도대체 뭐야 이러고 있는데 똘비가 이제 툭툭 치더라고요. 가자고. 네. 저는 넋나가 있다가 얘가 치니까 그래 알겠다 이러고 후다닥 짐 챙겨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 나가는데 그때가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이었나? 하여튼 뭐 수요일이었나? 뭐 그랬는데 그주 주말에 뭐 하네요 저보고 똘비가 가면서 하는 말이 가가지고 왜? 뭐 심심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뭐 주말에 공이라도 잡아 애들 모아가지고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주말에 시간 좀 비우래요. 너 시간 괜찮냐고. 얘가 어디 가자고 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어디 가려고? 뭔 일 있어? 이랬더니 작은 수영이가 주말에 같이 놀재요. 자기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너희 둘이 놀고 오면 되지. 왜 나까지 가자고 하냐? 이러니까 아, 큰 수영이도 온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두 명 오니까 지 혼자 가기가 좀 얘도 어색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살던 곳이 부산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근처에 사직구장 아시죠? 롯데자이언츠. 거기 사직구장이 걸어서 한 30분 가면 있을 정도 되게 가까웠어요. 저희 동네랑.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구장 근처에 자전거 대여해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저희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놀기가 좋았어요. 되게 자전거 빌려가지고 타고 뭐 애들한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게 났는데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거기 주변에 돌면서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같이 이제 놀고 공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하던 곳이었어요. 거길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저희 네 명이서. 아, 저도 큰 수영이가 온다니까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작은 수영이는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도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뭐 큰 수영이도 나온다니까 그날 갔어요. 저희 네 명이서.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소를 빌려가지고 노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작은 수영이는 똘비랑만 있고 싶어 보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이 둘이 빠져주면은 큰 수영이랑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둘이서 얘기도 좀 하고 얘가 워낙 말수가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화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작은 수영이가 이제 똘비 데리고 막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가더라고요. 둘이서. 저는 이제 큰 수영이랑 이제 둘이 남아갖고 잘 됐다 싶어갖고 막 이제 자전거 타다가 점심때쯤 돼가지고 핫도그 이런 거 사먹고 이러고 있었어요. 큰 수영이도 이제 같이 먹고 옆에서 아 막 이러고 있는데 얘가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자기 할 것만 하고 되게 표정이 아직 11살밖에 안 된 애인데 너무 어두운 거예요. 네.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용기 내서 말을 걸어야겠다. 그때 일도 그렇고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사이인지도 알고 싶고. 제가 이제 수영이한테 야 너 괜찮냐고 그때 뺨 맞고 뭐 왜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뭐 어릴 때부터 늘상 있던 일이라서 나 별로 상관 안 한다고. 얘가 그냥 화를 안 내는 거예요. 화 한 번도 안 내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작은 수영이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듣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넌 바보도 아니고 키도 그렇게 크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네가 작은 수영이보다 꿀리는 게 없는데 왜 당하고만 있냐 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흥분을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최소는 안 될 말이었던 것 같은데 왜 아버지 직업 때문에 그러냐면서 아버지 직업 아버지 직업이고 너희 둘 문제는 너희 둘 문제지 왜 네가 맨날 참고 당하고 사냐고 막 쏘아붙였더니 얘가 한참을 듣고만 있더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살려면은 뭔들 못해 이러는 거예요. 예? 11살짜리 애가 뭐야 살려면은 뭔들 못해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뭔 말이야. 살려면은 뭔들 못해가 뭔 뜻이지 이러고 제가 이제 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됐다고 괜찮다고 하고 이제 저는 그 얘기 듣고 얘기 조금 하다가 또 그 큰 수영이네 아버지가 벤츠 몰고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데려다 주시고 이제 얘들은 갔어요. 하고 저도 똘비랑 빠이빠이 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가만히 누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뭔 얘기지 그게 아까 했던 얘기가 수영이가? 살려면은 뭔들 못해가 뭔 뜻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아버지가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다 보니까 얘가 참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린데도. 아 이게 얘가 참는구나. 혹시라도 얘랑 싸우고 사이가 틀어지면 얘가 잃을 거 아니에요. 작은 수영이가 자기 아빠한테. 그러면 자기랑 자기 아빠 단 둘이 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해고라도 당하면 이 두 부녀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얘가 화가 나도 참고 사는구나. 너무 안 됐다. 앞으로 더 잘해줘야지.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다 나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 꿈에 빠져가지고 더 내일부터 잘해줘야지 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이 끝나고 학교를 다시 갔죠. 네. 선생님이 이제
조례하잖아요, 아침에. 수영이 둘이 등교를 안 해요. 무슨 일이지?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수영이 두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애들도 아무도 모르죠. 왜 얘들이 안 왔는지.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영이네가 사고가 났대요, 둘이. 교통사고가. 무슨 말이지? 이랬더니 저희 그때 데려다주고 그때 그 사직운동장에서 놀았잖아요. 자전거 타고. 네. 놀고 저희 집에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대요. 차가. 그러니까 세 분이 타고 있잖아요. 수영이 두 명, 기사 아저씨 한 명. 교통사고가 났는데 되게 간단한 접촉사고였나 봐요. 네. 근데 큰 수영이랑 큰 수영이 아버님 멀쩡한데 작은 수영이가 같은 차에서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의식불명이래요. 저희는 어린 입장에서 일단은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뭐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엊그제까지도 못 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똘비가 제 옆자리니까 툭툭 치면서 똘비야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러고 딱 봤더니 얘가 작은 수영이를 좋아했잖아요. 근데 표정이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무표정이에요. 뭐 슬퍼 보이는 표정도 아니고 가만히 봤더니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사고가 날 거를. 저는 이때 당시에 얘가 뭐를 보고 느끼는 걸 모르니까 얘가 왜 이런 표정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다쳤다는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듣다가 큰 수영이가 그 차에 타고 있었다니까 되게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안 다쳤다고 하는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차 사고가 났다니까. 근데도 작은 수영이를 좋아해 보이던 똘비는 작은 수영이가 의식불명이라는데도 얘가 아무 표정 변화도 없고 슬퍼 보이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렇게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일은 잊혀졌어요, 그냥. 그리고 얘들이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다가 저도 이제 수영이네 일이 다 머릿속에 지워져 버리니까 그때 빼빼로 사건 이후에 이제 얘가 뭔가를 보고 느끼는 걸 알고 난 뒤에도 수영이 얘기는 이제 기억에서 지워진 상태니까 안 물어봤어요. 워낙 그때 막 다른 귀신 보고 얘가 좀 스펙타클 했잖아요. 같이 갈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잊혀진 거예요. 당시에 겪었던 일들만 계속 얘기하고 대대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정말 우연찮게 제가 20살 딱 대학교 1학년 됐을 때 똘비는 이제 그때 공고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살 딱 대학교 1학년 한창 이제 대학생활 즐기고 있을 때 명절이 됐어요. 추석이었나 설날이었나 그랬는데 보통 이제 가면은 어른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잖아요. 제사 음식 이제 튀김 이런 거 한 주로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막 술을 먹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네 사촌 형제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남자 형제 세 분. 근데 그 집이 되게 특이한 게 다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 집이 선생님 집안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재라고 부르거든요. 이름 앞에 붙여가지고 무슨 아재 이러는데 이제 큰 아재랑 둘째 아재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막내 아재가 초등학교 교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이름 부르면서 깡남아 뭐 이제 너도 이제 다 컸다면서 술 한잔 받으라면서 이래 막내 아재가 저한테 술을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넙죽넙죽 받아 마셨죠. 조금 한 딸딸하게 취했을 정도에 막내 아재가 이제 저랑 같이 막 먹다가 아 맞다 깡남이 너 무슨 초등학교 나왔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갖고 맞다고 부산에 무슨 초등학교 나왔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너 수영이라고 알아? 김수영?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그때가 세월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니까 20살 때도 김수영? 누구지? 동창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데칼코마니 수영이. 아 기억난다고. 그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근데 막내 아저씨 어떻게 하세요? 이랬더니 아 아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더만은 알고 봤더니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동기시래요. 네. 저희 막내 아재랑 남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 네. 담임 선생님이. 갖고 그때 뭐 시기적으로 언제 만났다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동창회를 하셨나봐요. 같은 동기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기숙끼리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가 되게 좀 친분 있는 사이셨나봐요. 동기 사이에서도 그 두 분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랑 막내 아재분이 갖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막내 아재한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살면서 그때가 뭐 이제 초등학교 교사한 지 뭐 몇 년 되셨을 거 아니에요, 연차가. 내가 이거는 교사 생활 접고 나서도 못 잊는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그때 수영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수영이가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죠. 반에 두 명이 한 명은 의식불명에 한 명은 같이 타고 있어가지고 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는 같은데
연락이 없으니까 애가 어떤지 하고 한참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3, 4일쯤 뒤에 작은 수영이 아버지가 학교를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셨대요. 갖고 이제 아 마침 잘 됐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애가 아픈데 병원에 계실 분들인데 전화하면 또 민폐일까봐 전화를 못 하신 거예요. 계속 그냥 안부만 주변에다 물어보고 아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오랜만에 뵌 거잖아요. 작은 수영이네 아버지를. 갖고 마침 잘 됐다. 수영이 어떤지 한번 상태나 좀 예의 빠르게 좀 언짢지 않으시게 여쭤보자. 이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수영이 괜찮냐고. 얼굴이 안 본지는 뭐 얼마나 됐겠지만은 이게 수영이가 애가 의식불명이다 보니까 정말 초췌해져 있더래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아버님 얼굴이 다 상해가지고 입술도 다 막 갈라진다고 하죠. 사람이 물 안 먹으면 갈라지잖아요.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더래요 학교에. 그래서 수영이 괜찮냐고 이제 수영이 안부를 막 먹고 있었더니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 아직 의식불명 상태고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의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대요. 언제 깨어날지. 뇌가 손상이 된 것 같은데 아 뭐 모르겠다고. MRI 뭐 그때 당시에는 또 의료기술이 별로 발달이 안 됐던 시기잖아요. 아무리 돈이 그렇죠. 많아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확진을 못 내려주더래요. 아 마냥 이제 있고 이제 그 작은 수영이나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아버님이 학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막 이제 수영이 얘기 물어보시니까 대답은 해주시고 한다는 말이 혹시 큰 수영이네 연락되냐고. 네. 갖고 갑자기 큰 수영을 찾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물어보잖아요. 왜 찾냐고. 그리고 같이 병원에 있을 텐데 왜 수영이를 학교에 오셔서 찾냐고. 그리고 같이 살잖아요. 수영이는 아버님이 운전기사분이시니까 같이 살았거든요. 작은 수영이는 집에서 그 저택에서. 아 왜 여기 와서 큰 수영을 찾으시냐고. 그랬더니 사라졌대요. 큰 수영이랑 큰 수영이 아버지가. 사고 나고 분명히 자기 딸이랑 입원을 같이 했는데 하루인가? 이제 뭐 병원 수속받고 왔더니 잠시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둘이 퇴원을 했대요. 그리고 병실이 다르잖아요. 얘는 중환자실이고 이 큰 수영이랑 큰 수영이 아버지는 일반 병실이니까 잠시 한눈판 사이에 둘이가 퇴원 수속받고 가버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 뭐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같이 살았으니까 찾아가 볼 집도 없는 거예요. 주소를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운전기사로 같이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래갖고 이제 찾은 거예요. 아버님 입장에서 걱정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찾다가 도저히 이게 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찾다가 답답해가지고 학교에 온 거예요. 학교에 오면 알 수 있나 싶어서. 그랬다. 아,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저도 연락 안 된다고 아버님이랑. 수영이는 아버님이랑 연락 안 되고 수영이도 지금 학교 안 온 지 그때 사고 난 뒤부터 작은 수영이도 그렇고 그때부터 안 왔다고 수영이도 학교.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저희 담임 선생님. 혹시 이거 사고 책임을 물으려고 얘를 찾나? 왜냐하면 운전을 큰 수영이 아버지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수영이 아버지랑 큰 수영이한테 혹시 화풀이를 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리고 학생 기록부에도 주소도 그 작은 수영이 집으로 돼 있대요. 선생님도 뭐 알려줄 것도 없었지만은 알려주기도 좀 그랬대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혹시나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화풀이 하시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대요. 아니 근데 아버님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작은 수영이 아버지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선생님 미친놈 같겠지만은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했다는 말이 작은 수영이는 아버지가 옛날부터 재산이 많았던 게 아니래요. 옛날에는 작은 공장? 직원단 두세 명? 이런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대요. 담임선생님 이제 저희 아재한테 해준 말에 의하면은 이제 작은 수영이 그때 태어나기 전이었고 결혼을 한 상태였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인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속인 분들? 이런 점쟁이 분들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사업은 이런 거. 갖고 자기 와이프 이제 그 작은 수영이네 어머니가 남편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보 이거 우리 그냥 믿자야 본전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소개받은 데가 있다. 되게 사업은 이런 것도 잘 맞추고 앞날을 예측을 잘 한다더라. 왜냐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회사가 커질 생각을 안 하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거절거절 하시다가 그런 거 미신이라고 다 거절하시죠, 보통 남자분들은. 근데 하도 설득을 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두 분이서 찾아가신 거예요. 갖고 용하다는 무속인 분을 찾아갔더니 되게 점괘를 잘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걸 그대로 했더니 사업이 진짜 쑥쑥 크더래요. 진짜 그 덕분인지 아니면 그냥 그거를 발판 삼아서 좀 용기를 얻어서 잘하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든 맹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분을 매년 찾아갔대요. 뭐를 할 때마다 뭐 사업부지 선정도 이분한테 가가지고 여기 괜찮겠습니까? 저기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기 뭐 돈이 굴러 들어온 자리다 이러면 거기 딱 매입하면은 거기 공장 차리면 진짜 잘 되고. 그러니까 사업이 점점점 진짜 막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부를 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한테. 정말 이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에 성공했다고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두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사업도 날로 번창이 되고 점점 여가 시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가 한참 됐으니까 아기를 가지자 이래가지고 작은 수영이를 가지신 거예요. 아, 얼마나 귀해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때 생일 파티 갔을 때 봤을 때. 그래갖고 늦은 나이에 이제 겨우 아기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애기 태어나고 이제 그 무속인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기 이름 좀 지어달라고 아니면 이제 우리 애기 사주 좀 봐달라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생년월일 불러주고 애기 이름 한자 이런 거 다 불러주고 뭐 알려달라는 거 있잖아요. 그 무속인 분한테 다 말씀드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대요. 앞에 앉아가지고 세 명이서 작은 수영이 애기 때 이렇게 안고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무표정이고 하시던 그 무속인 분이 표정이 순간 썩더래요. 그리고 툭 던지더니 야, 이 애는 포기해 이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너희 딸 11살 되는 해에 그 해 못 넘기고 죽는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청천벽력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딸인데 애가 아니 무슨 뭐 오래 살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11살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한창 꽃필 나이에 꽃도 못 피워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무슨 방법이 없겠냐 저희 딸이 왜 죽냐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말씀이시냐 이랬더니 가라고 그랬대요. 이거는 사람 명운이 그냥 타고난 거라서 나도 어떻게 못한다고 가라고 괜히 부정 탄다고 이런 애 여기 있으면 근데 쫓으려고 했대요. 사정사정 하셨겠죠 두 분이서 얼마나 귀한 딸인데 제발 살려달라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전 재산도 드릴 수 있다고 살려만 주면 막 애걸복걸 하면서 이제 울면서 빌었더니 항상 무슨 방법은 있잖아요. 무속인 분들은. 한참을 말을 안 하시다가 말씀을 해주는 게 너희 진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냐고. 아, 나 무슨 짓이든 하겠다. 무속인 분이 한참 말 없으시다가 그 선생님이나 분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살릴 방법이 하나 딱 있대요. 남의 딸 목숨을 바꿔야 된대요. 네 딸이랑. 아버님 입장에서는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내 자식 살리려고 다른 자식을 죽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이미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 딸만 살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버님이 무슨 헛소리 하시는 거냐고 하고 그 무속인 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딸이랑 똑같은 날에 태어난 애를 여자애를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의 애죠. 예? 그 애랑 사주를 바꿔야 된대요. 와 멀쩡한 애랑. 그 수밖에 없대요. 네 딸 그렇게 살고 싶으면. 아버님은 당연히 거절하죠. 아니 내 딸의 목숨이 귀하긴 하지만 남의 딸 목숨도 귀하잖아요. 아무 죄 없는 애 목숨이랑 바꿔치기를 한다는 건데 진짜 죽는 사주면은. 그래서 아버님은 됐다. 난 그렇게는 못한다. 뭐 집안에서 온실도 화초처럼 키우고 뭐 진짜 뭐 돈은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병원에 무슨 무균실 이런 데서 키우면 키웠지.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이게 뭐 죽을 위험이 안 닥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든 빗겨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머님이 눈이 도신 거예요. 딸 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집에 꼭지를 끌고 왔는데도 어머님이 사정사정한 거야. 작은 수영이 아버지한테 나 여보 얘 없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막 칼로 자기 목도 찌르려고 막 자기도 하려고 했대요.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진짜 죽어버리겠다고 같이 수영이랑.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를 드렸대요. 그 무속인이란 분한테 마음의 결정했다. 아버님이 이제 근데 그 애를 어떻게 구하냐.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애를. 그랬더니 무속인 분이 그거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돈만 준비하라고. 예. 그래서 찾은 게 큰 수영이었던 거예요. 어디 찾았지? 이게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아버님이 했던 말이 그 무속인 분이 소개를 해줬대요. 큰 수영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만났더니 하는 말이 노름빛이 되게 많았대요. 큰 수영이 아버지가. 그래갖고 와이프는 도망갔고 예. 그래서 두 부녀만 살았던 거예요. 부녀만. 예. 엄마는 도망갔고 네. 노름빛이 너무 많고 그냥 노름 그런 정도로 한 가장분이 뭐 손찍업이라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신 거예요. 애 놔두고. 그러니까 그 두 부녀만 있고 완전 폐인이더래요. 처음 만났을 때. 큰 수영인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만남의 자리를 가져가지고 작은 소영의 아버지, 큰 소영의 아버지, 그 무속인 분 세 명이서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뭐 연월시 태어난 날이 다 똑같다. 그리고 이름은 바꾸면 된다. 그때 큰 소영 이름이 큰 소영이가 아니었대요. 네. 다른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름도 개명을 한 거예요. 오, 예. 똑같이 그 갓 태어난 애를. 예.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는 말이 돈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그러니까 큰 수영이 아버지 뭐 니 딸 사주랑 이쪽 집 딸 사주랑 바꾸자고. 근데 작은 수영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앞에서 듣고 있고 직접 세 명이서 지금 만나고는 있지만은 속으로는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을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바꿀까 했는데 단칼에 한다고 승낙을 했대요. 도박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딸을 팔아 넘긴 거죠. 아이고. 큰 수영이 아버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행동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네. 다 무시했잖아. 지 딸내미가 그렇게 옆에서 핍박받고 하는데도.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고 이게 직업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딸을 딸로 생각 안 했구나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살 때 들은 거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나쁜 인간이야. 진짜 개 뭐다. 이 생각하고 이제 듣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성립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운전기사로 해가지고 늘상 붙어있으면서 옷도 똑같이 입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사주 바꾸려고. 그러니까 생일도 그때 파티한 것도 그 작은 수영이가 제가 기억으로 5월달인가 6월달에 생일 파티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생일조차도 큰 수영이 생일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네. 둘의 삶을 사주를 바꾸려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니 근데 이게 믿고 자식으로 떠나서 작은 수영이가 일단은 사주를 뭐 아버님 말대로 바꿨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큰 수영이가 누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나도 모르겠고 참 나도 이 일 있고 나서 자기도 반신반의 했대요. 자기 와이프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솔직히 안 믿기죠. 사람 사주를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네. 운명을 바꾸는 건데 무슨 뭐 필터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안 믿었지만은 와이프가 워낙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뭐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생각이 든 게 너무 미안하더래요. 네. 큰 소영이한테.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사죄하려고. 그리고 이게 벌받은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우리 애가 사고 난 게 그래서 천벌받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싶은데 이 두 부녀가 사라졌다고. 네. 혹시나 선생님 아실 수 있겠냐고. 그냥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일단은 저도 학적 기록부에도 봐도 주소도 아버님 댁으로 돼 있고 연락도 저도 안 되는 상태라고 일단 제가 알아보겠다. 이러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좀 한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애 사고 나서 이제 마음 좀 추스리고 한 이틀인가? 그 무속인 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기잖아요, 이거. 네. 뭐 법적으로 처벌은 안 되겠지만은. 네, 화가 나죠. 아니, 그 무속, 그러니까 그 무속인 그냥 엎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무속인 집에. 갔더니 야반도주했대요. 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되게 큰 회사 회장님이다 보니까 그 사고 소식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듣다 보니까 이게 그 무당기에 흘러 들어간 건지 야반 도주를 했대요. 해코지 당할까 봐. 가니까 빈집이더라고. 뭐 집기 이런 거 그대로 있는데 진짜 빠르게 막 튄 흔적 있잖아요. 막 어질러져 있고. 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화풀이도 못하고 근데 애한테 사죄를 빌고 싶다. 만약에 연락이 되면 좀 선생님 정말 부탁드린다고. 나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라고. 이러면 사정사정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자기가. 저희 담임선생님. 일단 걱정되잖아요. 자기 학급 학생인데 생사 여부도 모르고
가지고 막 찾다 근데 주소가 없으니까 그때 네. 당시 뭐 휴대폰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뭐 마땅한 직장이 있어서 직장을 찾아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찾다가 딱 아이디어가 저희 단에서 떠오른 게 아 전 학교에 한번 물어볼까? 전에 다니던 학교? 하고 전화를 했대요. 사정 설명을 드렸대요. 뭐 무당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희 애가 교통사고 이후에 아버지랑 사라졌는데 혹시 뭐 주소 남은 거 있냐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전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쭤봤더니 아 저희도 학교 기록 뽑으니까 그 집으로 돼 있대요. 작은 수영이지 주소가. 그냥 막 찾다 아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더니 막 한 5분 정도 조용하더래요. 통화는 계속 되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렸더니 딸깍 이러면서 받으시더래요. 그 선생님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 주소 하나 남아있다고. 뭐 어떻게 남아있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일단 주소가 남아있다니까 그 불러달라고 갖고 막 불렀더니 우리 지역이더래요 부산 갖고 잘 됐다 싶어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날 바로 학교 마치자마자 딱 갔더니 그냥 평범한 다세대주택이더래요 딱 갔더니 1층은 빈집이고 2층에 사람이 사는 것 같더래요 빨래도 올려져 있고 2층에 올라갔죠 이 주소는 맞으니까 갔더니 웬 아주머니 한 분 좀 나이 드신 분이 나오시더래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설명을 드려대요 내가 여기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저희 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버지랑 없어졌다. 혹시 여기가 뭐 저희 전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주소가 여기로 돼 있다는데 뭐 혹시 아시냐고. 생김새를 설명을 해줬대요. 네. 큰 수영이 생김새를 막 설명해줬더니 곰곰이 이렇게 떠올리시다가 아주머니가 아 안다고 그랬더니 혹시 이름이 김수영이 아닌가요? 이러더래요. 아시는 거잖아요. 아 혹시 아시냐고 여기 살았냐고 수영이 이랬더니 요 밑집에 살았다고 빈집에 밑집에 뭐 살았다고 이러면 근데 빈집이던데 그러니까 아 거기 당집 어젠가 갑자기 뭐 야반 도주를 했는지 없어졌어 이런 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그 생활하는 일반 가정집이 아닌 거니까 당집이었대요. 예. 1층에 살았는데 무당집 예. 갖고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소리소문 없이 뭐 짐을 다 뺐더라고. 그날 밤인가 이러면서 막 뭐 용달차 오는 소리 들리고 밤에 자는데 그 전날 밤에 막 시끄럽게 막 떠들고 밖에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밑에 내려가 보니까 빈집이더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집 딸내미래요 수영이가. 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막 하는 게 그 집에 무당집이었고 1층에 아주 여자 무당이었대요. 네. 그 집 딸내미래요 큰 수영이가. 그리고 같이 사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자기 아버지 벤츠 끌고 같이 찾아왔대요. 아, 남편이 되게 잘 사나 봐? 이러시더래요. 왜냐면 외제차를 끌고 딸내미 데리고 엄마 보러 오니까. 그래가지고 집 뭐 용암무당이라더니 뭐 돈도 잘 벌어가지고 자기 남편 외제차도 끌리고 다니고 딸내미도 참 예쁘게 생겼던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 큰 수영이가 무당 딸이었나? 근데 학적 괴롭히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이상하다. 이게 근데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이름 김수영 아니냐고 그 아버지 벤츠 끌고 다니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선생님도 아시죠? 운전기사분이시니까 그 집 차가 벤츠인 거는 검은색 세단인 거는 그러면 수영이네 아버지가 맞단 건데 수영이가 맞단 건데 어머니가 살아계셨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빈집이잖아요 혹시 어디로 간다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대요 야반도주하는 것처럼 밤에 후다닥 가버려가지고 그건 나도 몰라 이러니까 뭐 선생님도 더 이상 캘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돌아오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작은 수영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알아낸 거를 말씀드리려고 저희 담임선생님 이제 탁 전화를 드렸더니 수영이 아버지가 받으시더래요 작은 수영이 아버지가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어떻게 전화하셨냐고 이랬더니 이제 상황 설명을 다 하셨겠죠 저희 담임선생님 했더니 막 얘기를 듣다가 우시더래요 작은 수영이 아버지가 아버님 진정하시라고 이게 이제 더 이상 못 찾을 것 같아서 슬퍼서 우시나? 이런 생각에 이제 위로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선생님, 내가 미친 짓 했다고.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난 뒤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다른 무당집에 찾아간 거예요. 내 딸이 언제 의식 깰까 싶어서. 그러니까 병원에선 더 이상 솔 수는 도리도 없다고. 네. 언제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자기 와이프는 반쯤 정신 나가 있고 이러니까, 회사일도 손에 안 잡힐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무당집에 가서 진짜 좀 이렇게 말상대라도 하려고 자기 이렇게 화라도 풀 겸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처음 보는 분이니까
무당분한테 이제 내 딸 사주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고 나는 건 얘기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생년월일 불러봐라 이랬더니 생년월일을 불러줬대 자기 딸. 그때 휙 보고 뚝뚝뚝뚝 뭐 이렇게 보더니 종이 쪽지를 휙 던지더래요. 죽은 애 사주를 왜 가져와 이러더래요. 호.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랬더니 곧 죽을 애 아니야? 네 딸 사주 맞아 이러더래요. 장난치는 거냐고. 그래갖고 이제 아버님이 설명을 드렸죠. 내 딸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지금 의식불명이다 하니까 이런 애 살기 힘들어 이러더래요. 포기하라고. 아, 정말 안 됐지만 어린애가 참 안 됐지만은 안 됐어 이러면서 포기하래요. 아, 아버님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아, 뭐 믿는도 마음도 하고 막 하다가 큰 수영이 사주도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생년월일을 둘이 바꾸려고 했으니까 바꾼 사주니까. 그래서 큰 수영의 사주를 알아보려고 얘가 살아는 있나 싶어가지고 큰 수영의 사주를 딱 보여줬더니 탁 보시더니 막 이렇게 이제 찾으시더니 어? 얘는 날 때부터 건강하고 복이 많고 대성할 팔자래요. 100세까지 살 팔자라고 하고 아 이게 그 무당이 사주를 바꾸려고 멀쩡한 애를 데리고 온 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자기 딸은 다 죽었는데 얘는 네. 대성할 사주라고 하고 뭐 믿진 않지만 한참 울고 있는데 그 무당분도 가만히 계시더래요. 안타까우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차 싶은 게 11년을 사주를 바꿔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수영이 사주라고 내민 게 원래는 큰 수영이 사준 거예요. 큰 수영이 사주라고 내민 게 작은 수영이 사주고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어? 이러고 한참 우시다가 딱 그 무속인 분 보고 앞에 계신 분 보고 저 그 사주 잘못 불러드렸다고 무슨 말이냐 무당분이 물으셨겠죠. 이제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전 무속인 분이 막 이런 나쁜 일이긴 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그 무속인 분한테 저희 딸이랑 사주를 바꾸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내가 잘못 알려줬다. 사주를 바꿔서 말해줬다. 우리 딸 사주랑 그 애 사주랑 그랬더니 네. 무속인 분이 진짜 쌍욕을 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아 뭐 그런 미친 게 다 있냐면서 하는 말이 지 딸 사주가 무당 그 딸 사주가 죽을 사주니까 때마침 나타난 그 사주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네 딸 죽을 사주라고. 자기 딸이 죽을 사주인데 자기 딸 사주를 작은 소형이 이게 사주라고 하면서 바꾼 거예요. 야, 완전 밑장 빼겨버렸네 이거. 밑장 빼기. 그리고 아버님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몇 번을 되물어도 뭐 그 무속인 분은 뭐 뭐라 말할 그게 없죠. 그 무당이 자기 딸 사주랑 바꾼 거 같다고. 네 딸 사주 원래 멀쩡했다고. 이거 100세까지 사는 명줄 대객인 사주래요. 뭘 하든 다 되고 잔병치레 한 번 없는 건강한 사주인데 이 건강한 사주를 얘가 사기를 친 거면은 왜 사기를 쳤겠냐고. 얘랑 아픈 애랑 이거랑 바꿨단 건데.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얘기한 걸 들었잖아요. 찾아가 보니까 무당집이더라. 무당집 딸이던데.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 아 이랬구나 띵 하고 머리가 그냥 터지신 거예요 아버님. 예. 완전 속아가지고 자기 딸 멀쩡한데 그 사주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이제 큰 수영이 어머님이 애를 낳았는데 자기 딸 사주가 11살에 객사할 팔자예요. 네. 무당이시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자기 딸 사주를 봤겠죠. 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단골이었던 작은 수영이네 부모님이 와가지고 저희 딸을 얼마 전에 낳았는데 우리 애 사주 좀 봐달라고 봤더니 내 딸은 곧 11살이면 죽을 팔자인데 병치레 막 하다 죽을 팔자인데 얘는 잔병치레 하나 없고 돈복도 붙어있고 100세까지 살 팔자네. 욕심이 났겠죠. 예. 그러니까 순간 이제 사람이면 그랬으면 안 되는데 바꿔버린 거예요. 네. 네 딸 이거 죽을 사주다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바꿔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아재가 하는 말이 결국에는 이제 작은 수영이가 뇌사 판정이 돼가지고 장기 다 이제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전인 타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왜냐면 저희는 그때 이후로는 그 얘기를 입 밖에도 안 꺼내셨거든요. 저희 타인 선생님한테. 애들 충격받을까봐 아마 네. 안 꺼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생 못 잊을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재한테 야, 참 별의별로 그거 뭐 근데 저희 아재도 뭐 솔직히 안 믿죠. 저도 네. 그런 거 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벌어질 일이어서 그렇게 벌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사주가 바뀌어서 그게 된 건지 그래서 이 부녀가 도망을 간 건지
일이 다 성공되고 나서 사주가 바뀌었다란 걸 확인한 다음에 도망을 간 건지. 그리고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자전거 타러 갔을 때 한 얘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예. 큰 선생님이 한 말이 저한테 살려면 뭔들 못해.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똘비한테 전화를 했어요, 바로. 명절 그때 밤에 이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네. 전화를 해가지고 너 수영이 기억나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왜 꺼내냐고 하고 아니 내가 뭐 들은 게 있는데 하면서 이제 저희 아재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해줬더니 얘가 아, 그 수영이 얘기 꺼내지 말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저는 아 얘가 어릴 때 첫사랑이니까 작은 네. 수영이가 그래서 마음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도 큰 수영을 좋아했대요. 네. 근데 얘가 했던 행동은 작은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큰 수영이 보고도 뭐라고 했냐면은 작은 수영이랑 얘가 친하게 지내면서 큰 수영이한테 야 너 얘랑 놀지 마. 야 너 얘한테 붙지 마고 작은 수영이한테도 야 쟤랑 멀리하라고 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서로 멀어지게 하려고. 아, 되게 미워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났는데 아, 너 작은 수영이 좋아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아,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자기가 귀신 본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알렸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말을 못했던데 지금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얘 둘이 처음 올 때부터 작은 수영이한테 귀신인 것 같은데 자기는 살면서 생전 처음 보는 귀신이었다. 이게 원래 형체가 있어야 되는데 까만 연기처럼 등 뒤에 두 개가 매달려 있더래요. 풍선 매달아놓은 것처럼. 아, 얘는 처음 보는 귀신이야. 귀신인 것 같긴 한데 저게 뭐야 이러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 매달린 것들이 맨 처음 귀신인지도 몰랐대요. 뭔가 이상한 형상이 있는 건 같은데 저게 뭐야 이러고 있는데 학교 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 조용하잖아요. 선생님만 말하고. 근데 그 두 형체가 둘이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닥속닥속닥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조용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들리더래요. 근데 한참이 지나고 얘네가 사고 터지기 한 일주일? 뭐 얼마 전부터 점점점 소리가 커지는데 그 두 형체가 소리가 커지는데 말이 들리더래요. 그 말이 뭔지 들어보니까 서로 싸우더래요. 말싸움을. 야 87년생 뭐 6월달 김수영 얘 맞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형체가 얘기를 하니까 걔가 또 맞다고 얘 맞다고 대답을 하고 예. 그러니까 또 막 조용하다가 얘가 87년생 6월달 김수영이라고? 막 이러다가 막 서로 막 말싸움을 하더래요. 한 명은 야 이거 맞냐고 확인하고 한 명은 맞다고 확신하고 막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가만히 또 조용해지더니 그 큰 수영이가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작은 수영이 옆에. 큰 수영을 딱 보면서 어? 얘도 김수영이네? 이러더래요. 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 아니야 얘라니까 이러면서 막 또 싸우더래요. 둘 중에 한 명 맞다고. 막 싸우다가 얘가 이제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똘비가. 근데 결국에 결론 내린 게 그 둘이가 막 싸다 아 됐다고 둘 다 데려가자고. 호!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맞다고 계속 확신하던 애가 그냥 그럴까? 둘 다 데려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으니까 둘 다 데려가면 맞겠지 이러더래. 그 얘가 한참 지 혼자 듣고 있으니까 뻥져 있었대요 이렇게. 아니 저기 시들은 뭔데 사람을 데려가니 많이 이 난리를 치고 둘이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 형체도 없고 연기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형상이 조용하다가 둘이서 갑자기 한 목소리로 야 이러더래요. 왠지 느낌이 나를 부르나? 이런 느낌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아무 눈도 안 달리고 그냥 검은 연기처럼 보이는 건데 형상인데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약간 휙 이러더니 야 넌 누구 같아? 이러더래요. 똘비 보고 예. 87년생 6월생 김수영 누구야? 이러더래요. 근데 이게 얘가 원래 귀신이 이렇게 말을 걸고 하면 얘는 안 보거든요 절대. 네, 네. 반응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그때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가 팔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처럼 아. 손이 쭉 올라가더래요. 그리고 작은 수영이를 가르쳤대요. 왜냐하면 6월생인 거 알잖아요. 좀 있으면 생일이니까. 6월생 김수영 누구야 이러니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탁 손 덜덜 떨면서 작은 수영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조용하더래요. 두 형제 가만히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 그래 말해줘서 고맙다. 이러니까 슥 손이 내려가더래요 그냥. 힘이 털썩 풀린 것처럼. 그리고 슥 사라지더란 거예요. 그 형제 두 명이.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된 행동을 했나? 어린 마음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지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수영이한테 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큰 수영이까지 데려가려고 하니까 얘가 떨어뜨려 놓으려고 한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귀신 붙었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 둘 다 데려가려고 한다. 근데 작은 소양이한테 붙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일부러 되게 차갑게 대하고 큰 소양이를 둘이 떨어뜨려 놀라온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작은 수영이랑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한 것도 혹시나 나 때문에 얘가 해코지 당할까 봐. 내가 이거 손가락 가리킨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좀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자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 아닌가. 내가 그때 손가락질 한번 잘못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얘는 아직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꺼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얘는. 그 생각도 하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그때 그 20살 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 처음 들을 때도 맨 처음에 안 한다 했거든요. 수영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내가 아재한테 들은 게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그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맞네요. 예. 아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그 아재분의 동기분이 그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담임 선생님. 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겪은 일을 아재에게 네, 말씀을 맞아요. 하시고 그거의 네. 자세한 내막을 객강님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는 네. 거겠네요. 저희 아재한테 다 들었어요. 야, 그때 동기 모임 때 뭐 몇 해 전에 들었다 얘기는 안 하시는데 너 무슨 초등학교 나왔지? 이랬고 제가 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혹시 무슨 선생님 아냐? 그리고 이제 수영이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더라고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자기 동기래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 모임 때 술 한잔 하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자기는 평생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일이 있다고 교편 내려놔도 그러면서 말씀드린 거래요. 그때 들은 얘기래요. 자 일단은 객강남님 이제 숨 좀 좀 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진짜 객강남님의 이야기는요. 반전이 여러 개인데 그 반전이 다 맞아. 다 맞아 떨어져. 그게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 진짜로 이 떡밥이 쫙 뿌려져요. 쫙 뿌려지는데 그게 다 회수가 되는데 그 회수되는 횟수가 많아요. 너무. 그러니까 와 이게 머리에 땅땅땅땅 맞으면서 마지막에 뒤통수 빵 한 대 맞는데 야 이게 객강남님의 매력이고 객강남님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예, 끝까지 들으면 감사합니다. 진짜 소름이 안 끼칠 수가 없고 레전드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객강남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정말 우리 지금 실시간 반응도 난리가 났는데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 한국말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의 댓글을 꼭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모모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모님이 해주시는 이야기는 정말 기묘하면서 섬뜩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분이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님. 네, 모모입니다. 아이고, 이 목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모모님께서 찾아오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뭐 장르로 따지면 좀 어떨까요? 현실 공포고요. 예. 그리고 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그곳에 가면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 오. 그리고 저와 참 소중한 인연이 된 그 청년이 네. 겪은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청년한테 일말의 사건들을 다 들었던 이야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츠가. 길이십니다. 모모예요. 이 이야기는 수년 전 일인데 당시 저는 사무실 겸 작업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좀 지쳐가고 있을 때 어떤 20대 후반의 여자분이 저희 작업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주 1회 2시간씩 8주간 동아리 활동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중고등학교에서 일회성 출강은 나가도 내 공간에서 강의는 하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 기간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것이 비행 청소년이나 불량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도 포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꺼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싫기도 했었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부대 끼고 나니까 홍실하고 순수하다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진로 결정의 다양성을 갖게 해준다면 아마 보람 있는 일일 거라고 저를 설득하시기에 결국 이제 거절을 하지 못하고 하기로 한 거죠. 결국 다음 주부터 10명의 아이들과 동아리를 운영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뭐 아이들 심성은 그렇진 않은데 학교를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복장이나 헤어스타일이 자유도가 좀 높았거든요. 뭐 알지노 쪽 파란보 다 있을 정도로. 예. 아, 염색. 그리고 예. 복장도 일반적이지 않은 복장들을.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일단 강의할 때 항상 인솔 선생님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오니까 묵묵히 이제 여덟 번만 견디면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기관과 일을 하면 이미지도 제 작업실 이미지도 좋아지니까 뭐 나쁠 건 없다. 견디자.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기계처럼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이들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흥미가 없는 수업이 돼버린 거죠. 4주차 정도 됐을 때 한 아이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른 남자아이가 들어왔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참 잘생겼는데 되게 불량스럽더라고요.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방법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 걸 먼저 하자.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견디다 못해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 아이부터 부모님의 과도한 학업 성취 요구 때문에 그만둔 아이까지 공통점은 좀 상처가 많은 아이들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자기들은 항상 늘 지시를 받기만 했는데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설픈 위로보다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센터에서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 네. 절대 주눅 들지 말자. 이건 정말 진심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히 아이들이 단톡방을 만들더라고요. 저를 초대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나 고민을 얘기하는 공간이 돼버렸죠, 거기가. 네.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진심으로 상담도 해줬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수업부터 너무 즐겁고 유쾌한 거예요, 이게. 저 역시 몇 주 안 남은 시간이 좀 아쉬워지는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4주차에 들어온 그 남자아이였었어요. 콧방귀 끼고 뭐 집중도 하지 않고 바닥에 침도 뱉고 그리고 또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있었기 때문에 좀 무섭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었죠. 저 똘비라는 아이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별말을 하지 않고 저 아이의 어머니가 되게 독특하다고만 말을 해주더라고요. 예. 수업을 끝내고 아이들이 집에 돌아갔는데 계속 똘비가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여튼 뭐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후배를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그 똘비에 대해서 이제 후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에 불러서 밥을 먹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좀 열지 않을까? 이렇게 후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말에 반신반의 하면서 똘비한테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똘비는 미성년자니까 제가 뭐 술을 주는 건 안 되고 밥을 먹였죠. 그리고 제 후배가 어른들이 흔히 하는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한테.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하는 말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후배가 거기서 한 마디 더 하더라고요. 어떻게 꿈이 없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똘비가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죠. 꿈이 없을 수도 있지. 뭐 꿈을 설정하고 계획하는 기간일 수도 있잖아. 타인의 꿈에 대해서 갖다 붙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되게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 꿈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들어줄 준비가 오히려 우리가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아 그래 뭐 모모 형님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니까 이제 똘비의 표정이 풀리더라고요. 그 식사 자리가 좀 되게 유쾌하게 끝이 났어요. 네. 그리고 후배는 택시를 타고 갔고 저는 똘비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한 거예요. 미성년자니까. 근데 그 식당과 집이 멀지 않아서
똘비가 걸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히 걷고 있는데 똘비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아까 고마웠어요. 정말 어른답게 말해주신 분이 선생님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가 어쨌든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저한테 감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저 꿈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투명인간이요. 이러는 거예요. 18살짜리 남자아이가 말하는 투명인간은 그저 판타지적 성격의 대답이 아니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의 눈에 보이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뭐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혼 후에 유독 똘비한테 집착을 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은 늘 똘비가 상위권이었는데 전교 1등이 아니면 안 되고 대학조차도 지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일같이 엄마랑 싸우고 학교를 안 가는 등 반항의 끝을 달렸대요. 결국 학교에서 재적을 당하고 본인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았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엄마가 없으니까 천국이었대요. 간섭이 없으니까, 엄마의 간섭이. 근데 가끔씩 엄마가 센터에 찾아와서 난리를 한번 피우고 가셨대요, 한 번씩. 센터 때문에 애 다 버려놨다고. 자기 때문에 뭐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니까 아이들과도 친분을 쌓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아이들하고 친분을 쌓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의 외로움 어떻게 회수하냐고. 말하는 게 어려우면 뭐 타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하다 보면 서서히 입도 열린다. 그랬더니 제 말에 진심이 느껴졌는지 얘가 그 덩치 큰 아이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고맙다. 앞으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기에 야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맹신도 하지 말고 무조건 듣지도 말고 다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힘나는 데까지 돕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똘비가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그 회에 합격을 하고 그 이듬해 수능도 봐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몇 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고 그리고 군대도 스스로 해병대에 지원해서 갔는데 주말에는 휴대폰을 주잖아요. 군대에서 주말에 저하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제 전역을 하고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엄마한테 먼저 안 가고 그것도 이제 진정한 남자가 돼서 왔더라고요. 대학은 휴학을 잠시 할 거고 돈을 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독립을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엄마에게서 투명인간이 될 수가 있다고. 결국 똘비는 뱃일을, 배 타는 일을 할 거라면서 남쪽 지방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간간이 소식을 좀 전해오다가 뜸해지더라고요. 뭐 자기 생활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일이 고돼서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나요? 똘비가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그러면 너 지금 이곳에 와 있냐? 그랬더니 와 있다고. 그래서 만났죠. 예. 이제는 이제 성이니까 술도 같이 한잔할 수 있는 나이니까 술을 한잔했죠. 근데 얘 모습이 되게 초췌하더라고요.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진짜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아,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들었죠. 똘비는 군 제대 후에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갔대요. 어촌 쪽으로 가게 됐는데 이게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활기찬 항구를 생각을 했대요. 근데 폐항된 곳도 너무 많고 또 의외로 사람을 구하는 곳이 많이 없더래요. 그래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결국 어떤 작은 어촌 마을에 가게 된 거예요. 다행히 일자리는 구했고 또 자기가 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발품을 팔다 보니까 옥탑방을 되게 저렴하게 구한 거예요. 그 건물의 1층에는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고 2층은 주인 세대, 그리고 그 위에는 옥상의 옥탑방 이런 구조였대요. 똘비는 매일 새벽에 조업을 나가서 오후가 되면 들어와서 뭐 거의 뻗었대요. 너무 힘드니까. 일은 고됐지만 수입이 좀 괜찮으니까 아, 좀만 고생해서 좀 목돈을 마련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항상 일을 끝내면 사진관 옆에 대문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주인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주인한테는 20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애가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데 지적 수준이 한 7, 8세 정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장애도 좀 있었대요.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아유, 뭐 많이 힘들겠네.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 비도 많이 오고 풍랑 때문에 조업을 쉬는 게 좀 많이 있었대요. 위험하니까, 조업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일을 못 나가게 되니까 되게 차질이 생기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그 집 주인이 옥탑방에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뭐 학벌 이런 걸 물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아들 공부 좀 맡아달라고 하더래요. 일을 하고 와서 좀 힘이 들더라도 좀 한 시간씩만 좀 공부를 좀 봐줘라. 똘비는 생각했대요. 뭐 노는이 염불한다고. 결국 승낙을 했대요. 네. 근데 그 승낙을 한 그 계기가 돈도 있지만 외롭게 지내던 자신의 모습을 그 20대 장애가 있는 친구한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래 저 친구도 사람들이 자신을 기피하면서 받았을 상처도 있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날부터 한글과 뭐 초등 수학을 가르쳤대요. 근데 그 아들도 똘비가 좋았는지 말을 너무 잘 듣더래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그 아들은 똘비의 옥탑방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연령대도 비슷했고 좀 친해지기도 했고 자기 방 안에 뭐 딱히 훔쳐갈 물건도 없고 해서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했대요. 와서 뭐 낮잠을 자고 가든지 다만 내가 자는 시간 그것만 확보만 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집주인이 돈을 좀 더 얹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마가 끝나고 다시 조업을 나가게 됐는데 새벽에 옷을 챙겨 입고 대문을 탁 나서줬는데 주인이 마침 대문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듯이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똘비는 인사를 했대요. 아이고 새벽인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랬더니 어 이거 나 그냥 일상이야. 늙으면 뭐 새벽잠도 없다고 하잖아. 그냥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네. 그러더니 그 새벽에 보통 새벽에는 어르신들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차를 끌고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보통 조업 나갈 때 새벽 꼭두새벽에 나갔는데 그것도 3시 반, 3시 뭐 이럴 때인데. 예. 똘비는 그 주인의 그 행동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도 기분이 좀 이상하더래요.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눈빛이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뭘까? 예. 아무튼 그날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그 아들의 공부를 또 가르쳤대요.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새벽에 조업을 나가려는데 1층 사진관에서 주인이 나오더니 그날도 차를 끌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밴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저분은 저렇게 이른 새벽에 어딜 가는 걸까? 이 생각이 그냥 들었대요. 뭐 그래도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신경을 끄기로 했는데 이게 매일같이 그렇게 주인이 새벽에 어디 나가니까 이 똘비 입장에서는 점점 호기심이 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뒤를 쫓아볼까? 저게 바닷가 쪽도 아닌데 항구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똘비한테 차가 없었기에 뒤에 쫓아가본 것도 불가능했대요. 근데 똘비는 어느 날 조업을 끝내고 회식을 했대요. 선배 선원들이 있어서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했고 선장이 갖고 있는 승합차를 자기가 대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데려다 주려고. 사람들 다 데려다 주고 선장이 너 이거 차 끌고 갔다가 아침에 네가 그냥 사람들 픽업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날도 집으로 왔고 그 애의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음날 이제 새벽이 됐는데 바람과 비가 억수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냥 쉬라고 일기예보에 오늘만 오고 안 오니까 그 다음날에 차 끌고 사람들 픽업해서 자기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똘비는 우산을 쓰고 옥상에서 담배를 폈대요. 네. 근데 아래를 탁 보니까 주인이 또 그 사진관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 똘비의 호기심은 이제 폭발하고 간 거죠. 주인이 차를 타고 갈 때 얼른 승합차를 몰고 뒤를 쫓았대요. 한 2, 30분 정도 달리고 나니까 인적이 드문 어느 시골길이 나오길래 더 쫓아가면 들키겠다 싶어서 차를 멈추고 예의주시하는데 주인이 어느 무당깃대가 꽂힌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절마크 만자가 있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굿이나 점사를 새벽에 할 리도 없고
무슨 기도나 무슨 의식 같은 걸 하나? 아니면 그냥 친분이 있어서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 그래, 뭐, 괜한 오지랖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차를 돌려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누워있으니까 자꾸 그 모습이 뇌리에 남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돼서 조업을 나갔고, 똘비는 선장에게 물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얘기가 주인기에 들어가면 미행을 했다는 걸 들키고, 기분 나빠하겠다 싶어서 묻지를 못했대요.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나오는데, 그 주인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뜬금없이 똘비한테, 너의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 22살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키를 묻더라는 거예요, 신장을. 그래서, 왜 그러세요? 왜 그게 궁금하세요? 그랬더니, 헌칠해서 그렇다고. 예. 그래서 묻는 거야. 키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2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아유, 키 커서 좋겠네요. 수고해. 하면서 차를 타고 또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집에 갔겠죠. 근데 이게 키를 묻는다는 게 되게 찜찜하더래요. 아우, 그러게. 이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똘비는 선장한테 부탁을 했대요. 읍내 PC방에 가서 공부할 게 있는데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차를 빌려주면 기름값이랑 아침에 조업 때 항상 모시러 오겠다. 차를 좀 그렇게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선장은 그래 나도 뭐 그렇게 내가 픽업하러 다녀야 되니까 내가 좀 한숨 더 잘 수 있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랬대요 선장이. 네. 똘비는 비가 오면 아주 일찍 눈을 떠서 먼저 그 무당집 근처에 가서 차를 세우고 지켜봤대요. 매일같이 주인은 그 무당집을 방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업을 끝낸 오후쯤에 이 시간에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무당집을 향했는데 마침 무당과 주인은 차를 타고 어딜 가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그 틈을 타서 무당집에 몰래 들어갔대요. 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앞에 문이 안 잠긴 것 같아서 다행히 이제 법당의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에는 어느 법당과 마찬가지로 제단과 뭐 이런 제단 위의 음식들 그리고 여러 탱화들 이런 그림과 동상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제단 항상 벽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세우잖아요. 근데 제단 뒤에 이상한 커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숨을 죽이고 커튼을 딱 걷었더니 똘비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대요, 그 자리에. 커튼 뒤에 이 공간에 벽을 보니까 사진이 수십 장 붙어 있더래요. 엄청나게 수십 장이 붙어 있는데 그 사진의 크기는 일반 스냅 사진부터 뭐 큰 사진까지 좀 다양하게 붙어 있는데 이 형태가 큰 사진과 작은 사진들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조합이 돼 있는데 이게 사람의 형태로 붙어 있더래요. 사람이 서 있는 형태로. 근데 뭐 발과 다리, 골반 이런 사진들인데 전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이 조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누구의 사진, 이쪽 손은 또 피부가 좀 검은 누구의 사진, 이쪽 다리는 또 바지가 다른 색깔, 이쪽 다리는 바지가 다른 색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분 부분 사진이 다 모자이크처럼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똘비가 주저앉은 이유가 그 사진의 형태가 사람의 모양인 것도 있었겠지만 얼굴 부분을 딱 보니까 눈, 코, 입이 조합되어 있는 사진이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사진인데 자기 얼굴하고 너무 닮았더라는 거예요. 합쳐진 사진이. 키도 옆에 서보니까 자기랑 똑같더래요. 그리고 메뉴에 누금이 그려져 있고 182라고 적혀 있더래요. 그리고 나이 22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이 집 주인의 아들이 20대라고만 했지 정확한 나이를 몰랐는데 자기가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그 나이를 했는데 이 나이가 22살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가 있는 나이. 근데 머리와 눈 부분 쪽에 뭐 오른쪽 눈 부분 쪽에 사진 한 두세 장 정도가 빈대가 있고 거의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전체적인 모양이 형성되기까지가 얼마 안 남은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겁나더래요. 이거는 우연이든 뭐든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직감을 했대요. 그래서 똘비는 그 길로 나와서 일단 집으로 향했대요. 더는 못 있겠다 싶어서 이 마을에 더는 못 있겠다. 뭔가 지금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챙겨서 떠나려고 했는데 얼른 옥탑방에 탁 올라갔는데
문을 잠그진 않지만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불빛이 좀 새어 나오고 안으로 탁 들어가니까 주인집 아들이 옷장을 막 뒤지고 있더래요. 자기 옷장을. 그 몸이 불편한 그 애가. 그래서 이제 똘비아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더니 주인집 아들이 되게 천진난만하게 똘비 왔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손에 자신이 원래 입는 그 난방을 쥐고 있길래 확 뺏으려고 했는데 안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되게 또박또박 말하더래요. 적당히 나대. 숨이라도 붙어 있으려면. 이러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 말을 할 수 없는 애인데. 똘비는 오시고 뭐고 미친 듯이 차를 끌고 도망을 쳤대요.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달리다 보니까 좀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이 차는 이 선장의 차니까 선장 집으로 향했대요. 집 앞에 온 똘비를 본 선장이 표정이 평소와는 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장이 자꾸 집으로 들어가자 하더래요. 너 안색이 왜 이래? 야, 집에서 차 한잔하고 내가 뭐 청심환도 있는데 내가 죽게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네. 똘비가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탈이 나겠구나 싶더래요. 차에서 내려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대요. 신발이 벗겨지고 발이 까진지도 모르고 달렸대요. 근데 멀리서 택시가 탁 오는데 저걸 또 세우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택시도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 마을에서 읍내까지 거리가 꽤 됐는데 이게 도로가로 걸으면 자기가 탈로 날까봐 누구한테 발각이 될까봐 신발도 날아가고 없고 거의 맨발인데 산 속으로 걸었대요. 정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그 와중에 집에 놓고 온 통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예. 거기에 돈을 계속 차곡차곡 저축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고 분실신고를 해놨대요. 오,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이 똘비가 조업을 하고 받은 현금이 있어서 예. 터미널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읍내 있는 터미널로. 그리고 엄마 집으로 안 가고 센터에서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집으로 가서 일단 숨을 돌리고 도움을 청한 사람을 생각했더니 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술을 한잔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서 저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다가 또 밤시간이었으니까 그 똘비를 만난 시간이 어디 뭐 무당집을 갈 수도 없고 뭐 이래서 그 왜 전화로 점사 봐주는 무당들 있잖아요. 발신자 부담으로 하는 거. 일단 아무 때나 전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전화로 점사 봐주는 그런 걸 찾아서 전화를 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다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무당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식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처음 듣는 의식인데 이게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의 신체가 그러하니까 아마 어딘가 가서 요소요소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사진들을 찍어서 조합을 하고 완성이 되면 닮은 사람을 또 어떻게든 찾아서 그 사람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을 아들에게 입히고 그 무당이 하는 의식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애당초 그 아들은 지적장애는 없었던 것 같다. 그 지적장애가 있는 것처럼 해야지 접근이 쉬우니까. 네. 만약에 그런 장애가 없는 상태면 그래 방에 언제든지 놀러와 이렇게 아마 똘비가 얘기를 안 했을 것 같다. 이분이 점사를 봐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 상담을 해주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빌미로 접근을 했고 출입이 쉬워지니까 옷을 가지고 오는 거는 그 애한테 되게 쉬운 일이었을 거다. 네. 그리고 똘비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건들을 파악하고 맞닥뜨리니까 애가 그렇게 본성을 드러낸 것 같다. 만일 그렇게 그 사람들의 작전대로 계략대로 그렇게 됐으면 그 아들의 신체와 똘비의 신체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면 똘비는 그런 장애를 얻게 되고 오히려 그 아들은 그 장애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자진도 이게 처음 듣는 의식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자기도 처음 듣기는 한데 근데 일리는 있다. 이게 약간 양밥하는 것처럼 일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사주와 이 사람의 사주를 거의 맞바꾸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당연히 여기에서 더 이상 해줄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섣불리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서 내가 당신네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먼저. 그리고 똘비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옷도 거기 있고, 그 난방이나 자기 의복도 거기 있고, 그 사진도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었잖아요. 한 두세 장만 더 띄워놓으면 너무 불안하더래요. 그 똘비가 먼저 그러더라고요. 성형을 해야 되겠다고. 결국 그 사진과 다르면 되지 않겠냐고, 그 모습이. 근데 선뜻, 야, 너 그렇게 해. 이렇게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굴이 바뀌면 삶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가 책임지고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무런 결정도 못하고 있었는데, 뭐 소음을 했죠. 정말 진짜 얼굴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네. 근데 결국에 똘비는 성형을 했어요. 많이 과하게 해서 예전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똘비한테는 아무런 일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얘가 몸만 아프면, 이 똘비가 몸만 아프면 타투샵을 가는 거예요. 가서 불교식 무슨 주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티베더 뭐 그걸로 몸에 타투를 온몸에 다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마치 부적절은 방지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불전에 있는 뭐 그런 주문 같은 글들을,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옷처럼 다 했어요. 반팔 컷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리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들이 얘한테 뭐 성형이라는 그런 변화도 좋겠지만 또 온몸을 그렇게 다 막 타투로 휘감는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리고 나서 똘비의 입장은 저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내가 이 얘기를 돌비 공부 라디오에 얘기를 할 건데, 네. 내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 예. 저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의도했는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형한 똘비의 외모가 점점 저와 흡사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물었거든요, 그거를. 예. 아예 다른 얼굴로 하려고 했느냐 그랬더니, 다른 얼굴로도 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과 흡사해지고 싶었다. 오, 예. 그러면 자기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똘비의 일련의 사건보다 이 부분이 더 소름 돋았죠. 근데 이게 뭐 무서운 것보다는 얘가 나를 롤모델로 하는 것 같으면 나는 더욱 책임감을 느끼기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같이 통감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친구가 뭐 엄청 부담스러운 친구거나 그렇지 않고 뭐를 설득을 해서 지금 똘비의 어머니에게 한동안 욕을 많이 먹기도 해서 얘가 온몸에 막 타투로 돼 있고 얼굴 성형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영향이다. 뭐뭐 너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참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뭐 똘비하고 그 어머니하고 진솔한 얘기도 하고 해서 저랑 같이 그 어머니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뭐, 사연이 있었네. 예.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사진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이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는 있을 법한 얘기 뭐 이런 건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정말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좀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라서 오늘 이 이야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야,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네. 사진을 가지고 어떤 저주 행위를 한다던가 이런 네. 이야기들이 또 시들모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한두 장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 모양으로 붙여놓은 거니까. 네네네. 야, 이거는 상상이 근데 그게 소름이 돋는 게, 그게 이렇게 붙여서 얼굴 모습이 네. 닮은 사람의 옷을 가져와서 뭐 옷을 입히고 의식을 한다. 이게 좀 참 소름 돋는 얘기인데, 그게 마침 똘비와 너무 닮아서 타겟을 똘비라고 지정을 했다. 네. 이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죠. 그 부분이 네. 일반적인 저희 시들모 있던 사연들과는 좀 달랐죠. 네네네. 네. 그래서 더 소름 끼치고 뭔가 무겁게 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번 이야기를. 네네.
예, 예 그런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친구는 타투를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아, 예.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하면서 네. 뭐 지금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잘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게 좀 위안을 삼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역시 모모님의 이야기는 집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저도 많은 분들이 느끼신 것과 같이 좀 기괴하고 아, 이게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이야기 듣다 보면 야, 이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살짝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의 살짝의 찝찝함 아, 이게 뭘까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드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모님의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돌비 모모 검색하시면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헬릭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스님 아니고요. 헬릭스라는 닉네임으로 찾아와 주신 거고 또 저희 참여자분들을 다 높이기 위해서 님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스님이라고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스님이 아닙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 목소리 자체가 평소 제 목소리가 아니에요. 어?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톤이 높은데 네. 이제 일할 때나 이제 타인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조금 깔아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소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또 멍석을 까니까 아, 제가 그러면 어색하네요. 어차피 저보다 형님이시잖아요. 네네. 제가 형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 할 때, 다, 뭐 한, 아, 답답해 죽겠네. 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뭐, 요런 식의. 아, 그러면 그거다. 시들무에서 연기하실 때 나오는 톤이 그냥 본인이시구나. 네, 보통은 사투리 들어갈 때는 거의 그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스님, 네. 이제 시작하도록. 스님 아닌데, 네, 스님이라고 할게요.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네. 해볼 것 같은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네. 또 제목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제목은 단심가입니다. 단심가. 단심가? 네. 오. 아마 많은 분들이 잊고 사실 타이틀이긴 한데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몇 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뭐 할든 그 고려 말때 정몽주. 오. 이제 태종 이방원하고 그때 이제 얘기 나왔을 때 나눈 또 시조 이름이 단심가.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여가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이번에 단심가라고 타이틀을 좀 지었고. 자, 오늘 헬릭스님의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키스입니다. 헬릭스예요. 네, 이번 이야기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부사수로 있었어요. 부사수로 있었는데 그분은 부동산 전문입니다. 이제 거래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일을 주로 하시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정도 되지 않았을 그때 얘기 같은데 그때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편의상 이분을 그냥 돌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사업의 시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딱 보면 사업자의 관상과 느낌이 있고 그 관리자의 느낌과 관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전형적인 관리자 스타일의 네. 사람인데 사업의 시옷자도 모르고 영업 판매 판촉을 전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몇십억 뭐 크게는 몇백억까지도 움직이는 대부호가 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은 그래서 그런지 장가를 조금 늦게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그분은 정말 부동산 귀신이었어요. 그냥 서류, 글자에 관련돼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건드렸다 하면 초대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사는데 팔 때는 7, 800에 팔고 1억에 사면은 뭐 3, 4억에 팔고
근데 이분은 특이하게도 여러 사람들을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혼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는 게 없잖아요. 다 내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지만 운영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지 않겠습니까? 건드려 딱 하면 돈이 막 쏟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시기 질투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이제 혼자서 일하다 보니까 주변에 청탁이 안 먹혀요. 그리고 주변에 의뢰도 잘 안 먹혀요. 뭐 예를 들어서 내 거를 팔아달라, 뭐 내 거를 사달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먹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부사수인 저한테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결정권자는 혼자 놀고 그 혼자 노는 사람의 바로 밑에 직계가 저니까 저한테 그런 걸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술 한잔 꺾는데 제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왜 혼자 일하세요? 뭐 그런 소스는 어디서 구하세요? 건드렸다 하면 대박인데 그런 뭐 큰 흐류나 시류를 읽는 느낌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업무적인 얘기를 계속 물어봤는데 다 듣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는 니하고 왜 같이 일하는지 아나?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궁금하죠. 원래 혼자 움직이는 사람인데 저라는 부사수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니는 대가리에 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관이요? 머리에 관을 이고 있다고요? 아니 아니, 그 관 말고 머리에 쓰는 관, 우리 관직할 때 관 있잖아. 그거를 쓰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한테 소속돼서 녹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랬거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영어 모르고 판촉 모르고 판매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결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혼자 움직일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라. 사업할 때 데리고 오는 아들. 그러니까 딱 보면 그 사업에 눈이 딱 뜨여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하나 가르쳐도 센스있게 둘 셋을 가리키는 애들이 있는 반면 묵직하게 꾸준하게 알려주는 대로 그 일을 유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생각해봐라. 야, 사업하는 애들 데리고 와갖고 내 밑에서 공부시키면 더 잘 되지 않을까? 근데 나는 가들하고는 일이 안 돼. 나는 네 같은 놈하고 맞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니는 네 품을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는 물이 지나가고 위에는 나무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니는 나무하고 물이 만났으니까 너는 쭉쭉 커야 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은 형님은 뭐예요? 그러면 내는 바람이다. 내는 어느 한 군데 있질 못해. 나는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품어야 된다. 나는 너를 흔들지만 네가 나를 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가 이 일을 하는 게야. 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소스 될 만한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해서 영업적인 비밀을 쭉 들으면서 네 전번에 보니까 누가 그 알려줘갖고 한번 들어봤거든. 네 말을 잘하더라. 네 내 얘기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부동산 하잖아. 내가 아마 네 나이 때 좀 덜 됐을 거야. 아마 30대 중반인가 말인가 그랬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부동산을 부업으로 했다. 그러니까 메인이 아니야. 부업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이 좀 땡기더라고. 그래서 했지. 근데 하면 할수록 돈이 돼. 그래서 좀 더 팠지. 네 혹시 푼돈 갖고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나? 뭐 사기치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 그 말고 내는 그런 거는 싫다.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푼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네, 말씀해주세요. 하고 쭉 얘기해 주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사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던 게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로 거래가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전세 계약을 할 때 기존에 이제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살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주인은 이제 나갈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주고 그 다음에 새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죠. 근데 보통은 사진상에 2번과 3번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보통 빼서 나간다고 하죠. 네. 2번과 3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거래형태인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무일푼이나 푼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약간의 꼼수인데 첫 번째 이제 기존 집주인이 시세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그 1억 주고 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집의 전세를 2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이 내 집을 살 때
2억에 파는 겁니다. 그럼 나는 1억의 꽁돈이 생겨요. 근데 그 시세가 그렇게 되나? 왜냐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총 가격의 그래프는 우상향이지 하향은 없습니다. 네. 수평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우상향이었어요, 여태까지. 이게 이제 그동안의 부동산 시세가 이제 쭉 가는 거를 함축해 놓은 거고, 세 번째 사진. 요거는 그냥 이제 예시를 든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조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공부를 할 때 이제 내용 정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깡통 전세가 생기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사진에 있었던 사진 자체가 시세가 오르면은 내가 그 오른 만큼의 돈을 더 벌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악화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 막혀서 대출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내 돈 생돈을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손해를 보는 거고요.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포인트고, 네 번째 사진 보시면은, 네 번째 사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작은 소액이나 푼돈으로 돈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지금 깡통 전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한데, 1억짜리 매물에 5천짜리 전세가 있다고 하면 실제 내가 드는 돈 5천밖에 없어요. 5천만 기존 집주인한테 주면 그 집 내 거가 돼요. 대신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 내 돈 5천을 포함해서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말고 기존에 있었던 첫 번째 집이 1억짜리 5천짜리 전세면은 그 집을 은행 담보로 받아서 대출을 땡겨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의 5천만 원짜리 집에 2천 전세가 잡혀 있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천을 돈을 빌렸지만 실제 내 돈은 3천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깡통 전세가 되고, 이게 일종의 분식회계 같은 건데, 네. 요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뭐 길게면 20년 전이겠죠. 10년 전, 몇 년 전이고,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을 당시에 그분이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무작정 본 거예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10년 전, 15년 전에 집값과 지금 집값을 비교해보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걸 반복하면서 돈을 계속 번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건드리는 것마다, 남들은 천만 원 벌 때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목에 있는 집을 걸어서, 이제 남들 천만 원 벌 때 나는 1억씩 벌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불렸다는 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세금도 낮았고 뭐 그런 경각심이나 뭐 지금처럼 그런 중대한 상황이 아니었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개마고원 위에 혼자 사는 호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내 거였어요. 다 내 거. 건드리면 무조건 나는 그 분야에서는 1등이었다고. 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경제적으로 조금 위험한 타이밍이 한번 딱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거래가 무서운 게 뭐냐면, 한 개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왜냐면 빚이 빚을 만들고 빚이 빚을 만드는 거고, 누군가가 눈탱이 맞고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거래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언제 타이밍이진 얘기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달아 다 쓰러져 간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몇 개를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못한 거예요. 몇 개가 말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는 1억짜리인데 실제 손해보는 건 3, 4억을 손해를 본 거예요. 예.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동네 친구 한 명이 어느 순간 자기한테 연락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좀 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나도 지금 거기에 말렸다. 네. 그래가지고 내 지금 집 부질도 없다. 혹시 너 부동산 하니까 조그만한 뭐 2인 가족 나랑 마누라 있는데 살 수 있는 조그만한 집 같은 거 없겠냐. 오피스텔 같은 거 말고. 네. 아파트 뭐 18평짜리 하나 좀 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네. 뭐 복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다고 뭐. 야, 나 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조그만한 그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 막 리모델링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지금 알잖아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너 그냥 그거 들어가 살아. 내가 돈 따로 받거나 그러진 않고 계약서에 그냥 영원으로 해가지고 네 이거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해라. 동네 친구고 이제 안지가 오래됐고 또 본인은 돈에 아쉬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도 또 좋은 일 하자라는 생각으로 또 같은 동네에서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라. 본인은 뭐 보증을 잘못 썼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뭐 돈을 다 날렸네 막 술 그날 엄청 푸고 이제 걔는 보내고 뭐 이사까지 쫙 다 도와줬대요. 네. 그분한테 있어서 그분은 그게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걸 해서 그냥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쪽도 안정이 되고 나도 좀 정리할 걸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 이제 그 친구하고 와이프하고 그때 당시에 돌병이면 결혼하신 상태는 아니고 혼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집에 가서 식사 초대도 받고 집에서 술도 같이 한잔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막 이랬대요.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가 100%고 누군가는 그 호의가 너무나도 절실했었고 이제 그 친구의 와이프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띵동 눌러서 제육씨 저 왔어요 그러고 문을 딱 열어주면 오빠 큰형님 왔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항상 아이고 왔냐고 밥 먹자고. 그분은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서 밥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대요.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혼자 살다 보면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발표가 된 거예요. 재개발이 발표가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는 상태잖아요.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받는 네. 것도 아니고 뭐 계약서상 전입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썼지만 금액 자체는 0원이니까 재개발이 나와서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격렬하게 저항을 하더래요. 예. 돌비형님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내가 너 힘들 때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 구제해줘가지고 너 지금 여태까지 잘 살다가 그리고 그동안 돈도 좀 모으고 정리도 했을 거 아니냐. 야,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재개발한다고 여기를 밀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네가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법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거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네가 저항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생각해봐라. 딴 사람들만 몇 억씩 뭐 보증금으로 있는 상태에서 날아가는 거면 솔직히 좀 보상금이 뭐니 말할 게 많은데 돈이 제로니까. 이 친구도 할 말이 없는 건 알지만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힘을 빌려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막 빠따 휘두르고 막 들어오려고 하면 때리려고 하고 막 칼 들고 이렇게까지 저항을 했대요. 돌비형님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얘가 안 나가면은 재개발 관련돼 있어서 말려버리면은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모든 서류 정리를 다 끝내서 아예 그냥 퇴거 명령 자체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거기 있는 서기관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경찰하고 같이 대동을 해서 갔어요. 네.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나가라. 안 된다. 거기 있는 집행관들이 와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도저히. 이거는 예. 내 양심상 윤리상 도저히 그냥 길바닥에 내앉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기가 조금 마지막에 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잠깐만 경찰하고 집행관을 세워서 이거 혹시 이사 나갈 수 있는 날짜나 시간의 일적인 여유를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집행관이 하는 얘기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 지금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 못한다. 그래? 변호사로 오라고 시킨 거예요. 이제 부동산 하다 보니까 변호사를 끼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변호사 앞에서 이제 일종의 공증을 쓴 거죠. 내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줄게. 한 달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리고 뭐 집 이것저것 구하고 만약에 네 집 보관할 데가 없으면 우리 회사 창고에다 맡겨놔라. 네, 그까지 양해를 해주겠다. 한 달 안에 구해라. 마지막 내 호의고 내 선이니까 더 이상은 저항하지 마. 이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가. 암만 네가 난리부르스를 떨어도 안 되니까 정리하자.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친구와 친구 와이프의 표정은 얼굴이 너무 표독스러웠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식 보는 앞에 부모를 능지처참해서 죽였을 때 그 얼굴 표정이 나왔을걸? 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예? 그 정도로 너무 표독하게 표정을 짓더래요. 너무 억울했대요. 나는 네 힘들 때 이것저것 다 도와주고 물론 내가 뭐 너희들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는 경우가 아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정이 있고 네.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것을 마련을 해줘야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변호사 문 앞에서 서류를 썼답니다. 며칠 며칠까지 나가는 걸로. 결국은 그 친구분도 이제 현실 자각을 어느 정도는 했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 앞에서 쓰고 공증하고 더 이상 거기에 신경을 쓰고 싶지가 않았대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이 이제 피폐해지다 보니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해놓고 나는 그냥 다른 일 하겠다. 내일 할 거니까 요건 변호사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줘라. 더 이상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만약에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거기 있다 그러면 그냥 밀어버리라고. 사람만 빼고 다 밀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시절에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대요. 짐 다 뺐다더라. 연락 왔다. 가자.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하고 뭐 이제 뭐 측량 기사들 뭐 이렇게 부동산 관련돼 있는 거 쭉 하고 갔는데 그냥 집 보니까 써서 조금 낡은 거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선은 재개발이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땅을 재개발지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밀고 올릴 거냐 아니면 그 있는 거 그대로 해서 그냥 리모델링해서 비싼 값에 이거를 세를 주거나 뭐 월세를 받거나 할 거냐 네. 전세를 주거나 이걸 결정을 하는데 우선은 뭐가 됐든 간에 밀든 아니면은 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쓰든 네. 우선은 벽지하고 장판은 뜯어놓자 라고 결론이 나서 인테리어 업자분들하고 거기 있는 이제 직원들이 와서 벽지를 딱 뜯었는데 거기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대요. 벽지 안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검은색으로 볼펜으로 쓴 게 아니라 붓으로 썼대요. 오오. 이제 저희 아버님 때 세대들 보면 한자 잘 쓰시는 분 많잖아요.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검은색 글자로. 너무 이상해서 이게 뭐야 이거. 하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자도 약간 느낌이 좀 까리해서 그러면 장판 뜯어봅시다. 장판도 딱 들었는데 장판 안에도 검은색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대요. 한글도 있었고 예? 뭐 이상한 그 산스크리어터라 그죠? 왜 우리 부족이 쓰는 글자들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생긴 네. 글자 막 꼬부랑꼬부랑하는 게 그게 이제 범어라 그래서 산스크리터로 적혀 있는 게 많은데 이게 부족에서 볼만한 그런 글자도 있고 한자도 있고 한글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이건 뭐냐? 인테리어 업자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우선 나가자. 그래서 인테리어 업자가 이제 목덜미를 자꾸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밖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 정도라면 이거 집 앞 마당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집 한 채가 있고 앞에 조그만한 마당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무가 몇 개 심어져 있고 막 꽃이 있는데 그거 한번 파봤대요. 그러니까 부적 조각이 나오더래요. 와, 막 머리가 띵해지는 거랍니다. 야, 이거는 뭐 했다, 얘가. 뭐 했다. 불안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선은 모든 작업 중지. 이거는 뭐 건드릴 수 없으니까. 작업 중지. 그래 놓고 이제 인테리어 업자하고 뭐 측량 기사들 몇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부들을 다 퇴근시키고 이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만 남겨놓은 거예요. 거기서 작업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은 무섭지만 한번 들어가 보자. 뭐가 적혀 있는지 보자. 그래갖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몇 장 찍어서 봤는데 자기가 아는 한자가 있던 겁니다. 그 한자를 번역을 해보니까 그게 단신가였던 거예요. 오. 우리가 해석하면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벽봉 고쳐주거라고 한글로 읽지만 그건 원래 한자로 적혀 있는 시조잖아요. 예. 시조가 세로로 적혀 있더래요. 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차라리 뭐 저주의 글을 썼다든지 뭐 우리가 아는 뭐 죽어 뭐 죽여버려 이런 멘트를 썼다고 하면은 내 이해는 하겠는데 단신가가 불특정하게 벽이나 바닥이나 이런 데 가득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야, 이거는 뭐 무당이고 나발이고 무속 저주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며칠 끙끙 앓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지관이나 아니면은 무당이나 법사 뭐 이런 뭐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들 뭐 역술인들이 많이 알거든요. 정말 많이 합니다. 자기가 평소에 일을 봐주는 무당한테 갔대요. 그리고 사진 현상한 걸 보여주고 뭐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친구가 뭐 망해가서 막 쭉 얘기하고 이런 거를 벽하고 바닥에다 적어놨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얘기하니까 아 얹혀 살았다고 근데 얘는 죽은 것 같은데 아니면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갸우뚱갸우뚱하더래요. 그래서 우선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갑자기 눈을 감더니 막 손을 막 튕기더니 혼자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막 뭐 경문을 외듯이 외드래요. 그러더니 잠깐 뒤에 눈 탁 뜨더니 알려고 하지도 말고 관심 일절 끊으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 그리고 거기 어떻게 할 거야? 아직 결정이 안 났다. 밀 건지 아니면 그걸 그대로 살릴 건지 아직 결정 안 났다. 그래? 그러면 네가 직접 거기 가지 말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냥 업자들한테 다 그냥 맡겨라. 그리고 네가 오더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갈 필요 없이 시켜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돌비 형님의 정수리 쪽 있잖아요. 이마 쪽을 보더래요. 그러더니 눈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너 전에 봤을 때는 몰랐는데 너 기운이 좀 변했다. 네가 처복이 없으려 그러나 자식복이 없으려 그러나 이상하게 네 왜 후손줄이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아 참 뭔 쓸데없는 내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돈이 몇십억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참 웃기고 있네. 아, 그래 알았다. 우선은 내가 그냥 잊으면 되는 거냐. 그래 그렇게 해라. 그냥 거기하고는 그 동네도 가지 마라. 네. 그리고 그분 아직 그때 당시에도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완전 관심 밖의 얘기였던 거예요. 뭐 자식이고 마누라고 뭐 다
필요 없이. 결국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부동산은 결국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서 아예 그냥 밀어버렸대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약간 짜투리 땅이어서 옆에 메인 건물 올라가는 거에 플러스 알파 해서 아예 건물이 싹 밀리고 올라갔고, 그분은 이제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혼을 좀 늦게 하셨는데, 네. 그 일이 있으면 몇 년 뒤에 결혼을 하실 거예요. 와이프가,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어요. 네. 그분을 뵙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뵀는데, 정말 김희선 전전 저리 가라요. 정말 너무 이쁘신 거예요. 예. 너무 이쁜 사람인데, 또 이제 나이 차이도 거의 한 10살 가까이 나고, 야 형님이지만 참 도둑놈이다. 그랬는데, 이제 결혼한 지 한 4, 5년 정도 됐을 당시에도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네.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도 검사도 가보고 있는데, 남자 여자 아무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더래요. 근데 와이프분은 아이를 너무 원했고, 네. 결국은 이제 둘이 합의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안 생기는 거 어떡하겠냐. 잘 살자. 근데 이제 와이프분은 정말로 너무 아이가 갖고 싶었는지 꾸준하게 산부인과를 계속 갔던 거였어요. 네. 그리고 돌비 형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배란 유도제까지 맞으셨다고 해요. 예.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생긴 거야. 예.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뚝딱 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쌍둥이가 태어났답니다. 이란선 쌍둥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배란 유도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는 난자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양쪽에서 다 나오게 하는 게 배란 유도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 일란성, 이란성, 뭐 새쌍둥이까지도 네. 태어날 수 있는 건데 집안에 난리가 나죠. 정말 평소에 그렇게 스크루지 같은 사람인데 성탄절에 오는 산타 마냥 너무 사람이 바뀌더랍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축복이죠. 네, 거기에다가 자식 생각도 완전 포기했는데 아이가 들어섰고 정말 건강하게 출산도 잘하고 산모도 건강하고 너무나 행복했대요. 한 5살, 6살 때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천사였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잔병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이 때는 잔병치레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도 약하고 몸도 약하니까. 어느 순간에 넘어져서 다치고 뭐 부러지고 뭐 멍들어서 오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집안일 봐주시는 네. 이모분까지도 고용을 해서 집안에 24시간 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계속 다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가슴이 찢어지죠. 계속 다치니까 애가. 네. 근데 어느 날 와이프가 좀 아팠답니다. 돌빈이 와이프가 좀 아파서 몸살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등 하원을 시키는데 하원 버스가 오는 시간을 좀 늦은 거예요. 네. 늦었는데 마침 그 하원 가는 버스 코스 안에 있는 도로가 공사를 해서 원래는 보통은 아파트 앞 단지나 뭐 이런 데서 세워줘야 되는데 단지 앞이 아니라 도로가에서 세워주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애 둘이 쌍둥이니까 애 둘이 같은 유치원에 가고 선생님이 이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대요. 내려갈 때 그래서 아들 딸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내려가고 이제 거기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잖아요. 선생님들하고 이제 학부모하고 인사를 해서 아 뭐 오늘 잘 지냈고 뭐 어디 다친 데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쾅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 하원 유치원의 버스 뒤를 어떤 버스가 질주를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네 명이 다 사고에 휩쓸렸어요. 그 아마 법의학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사람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관성 때문에 차가 앞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범퍼가 좀 내려간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질주한 거예요. 그냥 질주해서 쾅 박았는데 아이 둘은 이제 승용차하고 버스 사이 끼게 되고 선생님하고 돌비 형님 와이프는 충격에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돌비 형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튀어갔어요. 이제 와이프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고 아이 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명을 달리한 거죠. 차와 차 사이에 끼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꼈는데 이제 약간의 의식을 차리긴 했는데 괜찮아? 아이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응급실 막 중환자실에 있고 막 이러니까 지금 다른 병동에서 지금 집중치료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더니 오빠 나 잠깐 꿈을 꿨어. 아이가 먼저 유치원 간다고 나가더라고. 근데 우리 둘째가 근데 첫째는 남자아이였고 둘째가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둘째가 자기 오빠 보고 나를 보더니 둘째가 나한테 그러더라. 오빠 큰형님 오셨어 그러던데 그리고 손잡고 유치원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무슨 소리냐고 너 꿈꾼 거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고 너 딴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 이제 애들한테 가봐야 되니까 우선 한숨 자고 있어.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나온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얘기 듣자마자
온몸에 털이 다 튕겨져 나가요. 머리털까지 다 뽑히는 줄 알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 부부가 자기가 갔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오빠 큰형님 오셨어 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머리털까지 다 뽑히는 느낌이 들었대요. 어떻게 되냐. 애는 같이 와이프는 저러고 있죠. 와이프도 생사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결국 우선은 속으로 삭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귀신이고 나발이고 아니다.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우선 와이프부터 살려야 된다. 하고 모든 걸 다 때려부었는데 결국은 와이프분도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예.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장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는 기억이 없대요. 예. 기억이 안 난대요. 분명히 뭔가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대요. 근데 이거는 뭐 무속이고 귀신이고 이걸 떠나서 자기의 반쪽이 아니라 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잖아. 기억이 안 난대요.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끝나고 나니까 내가 검은색 정장에 완장을 차고 있었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절에 가서 49제를 드리고 있더래요. 아마 그거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판단한 거였는데 그때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서 순간 그 기억을 모두 다 삭제를 해버린 것 같아요. 예. 우리 몸의 방어 기전으로. 그래서 49제까지는 얼핏 기억이 나는데 네. 정확하게 정신을 차린 건 49제 마지막 날이었대요. 거기 이제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고 하는데 거기 이제 49제를 주도하시는 스님분이 계시는데 네. 그 스님분이 다 끝나고 나더니 돌병님한테 오시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합장을 했죠. 근데 오늘 마지막인데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너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라. 속세 인연이 사자에게까지 가게 되면 좋은 곳 가시는 분도 못 가게 된다. 그러니까 잊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근데 시주께서는 왜 이렇게 상스러운 것을 절까지 드리십니까? 그러더래요. 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상스러운 것이요? 절까지 들어왔다는 소리는 전생에 억겁의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일진데 혹시 그런 음성적인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닙니다. 스님. 그런 거 안 하고요. 저 부동산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법적으로나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거 없이 그냥 사고팔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래요. 스님이 조금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왼쪽을 한번 쳐다보고 오른쪽 아래를 쳐다보더래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는 염지를 돌리시면서 염불 같은 걸 뱉으래요. 근데 방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기다리는 그 와중에 그 친구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스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자유로운 미소를 띠면서 염주를 딱 멈추더니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아무래도 시주님께서는 새로운 인연이 생길 듯하니 그 인연 잘 푸시는 것도 시주님의 몫입니다. 라고 자유롭게 얘기하시더래요. 뭐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인연이고 나발이고 하네. 난 지금 금쪽 같은 마누라 새끼가 지금 죽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뭔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속으로 화가 났대요. 그때는 어느 정도 정신을 좀 차리니까 이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데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기기는 좀 그래서 예. 그리고 스님이 표정이 안 좋았다거나 뭐 경고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었으니까 전에 봤던 무당을 다시 한번 찾아갔대요. 그러더니 모든 일을 다 얘기했답니다. 모든 일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모든 걸 다 얘기 딱 해주니까 네. 아 그렇구나 무당이 그러더니 쌀을 그 왜 우리 쌀 만질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한 10분 15분은 계속 쌀만 만지더래요. 그러더니 쌀을 그 조그만한 테이블 그 탁상 앞에 착 뿌리더니 야 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데 그분이 눈동자가 풀려있더래요. 동공이 약간 네. 동공이 약간 풀려있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쓱 눈을 돌려요. 그랬더니 오른쪽 아래로 쓱 눈을 돌려요. 이제 알겠구나. 뭔데요? 뭔데? 빨리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예. 얘기를 해봐. 전에 봤을 때 자식 복이 없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 그 느낌이 뭔지 이제 알겠네. 내 눈가리에 뭐가 보이냐면 남자 여자가 반반씩 이렇게 붙어있다. 네. 그 왜 그 있잖아. 아수라 남자인가 보면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잖아. 남자 여자가 반이 이렇게 붙어있어.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네. 네 오른쪽 밑에 보니까 네 애가 반반씩 잘려서 붙어있어. 제 애요? 그럼 사진을 보여줬대요. 예? 친구랑 찍었던 사진하고 자기 자식하고 와이프 사진을 보여줬는데 맞다 얘네들이야. 그 얘가 네 집에 어쩌 살던 그 친구 맞지?
그 친구하고 친구 마누라가 반반씩 붙어있다니까? 근데 그 반대에는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어. 왼쪽에는 남자고 오른쪽은 여잔데 여기는 오른쪽이 남자고 왼쪽이 여자네? 네 자식 새끼하고 네 그 친구하고 반반씩 붙어있다니까? 뭐야, 뭔 개소리라고 했냐.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뭐, 예. 아, 야, 뭐 반반씩 붙고 있고 나발이고 하래. 뭐냐고 이게. 왜 그러냐고 도대체. 갑자기 그러더래.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하고. 그러더니 여자가 한쪽 발로 춤을 춘다, 야. 근데 큰형님 왔다, 큰형님 왔다 그랬는데 뭔 말이야? 큰형님 왔다, 큰형님 왔다 그러는데 뭔 말이야? 큰형님 왔다, 큰형님 왔다 그러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세 번을 똑같이 얘기하더래요. 오, 예. 아, 시끄러, 씨. 야, 쟤는 입술이 반밖에 없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잘 들리게 얘기한다. 야, 진짜. 야, 너 나한테 얘기하라게 그렇게 모질게 했던 거 있었냐? 아니, 그거 없다고. 진짜로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했다고. 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모든 걸 다 얘기했고 나는 걔한테 악의적으로 한 게 뭐 집 나가라고 한 거는 상황상 어쩔 수 없었고 마지막에 이사하는 날짜까지도 주고 나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었다. 왜 그러냐. 근데 몰라, 여자가 그냥 같은 마음을 계속하는데. 아, 시끄러, 씨. 입술 혀도 반쪽밖에 없을 텐데 참 말 더럽게 잘하네. 되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더래요. 야, 근데 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저주를 내냐 너한테. 하, 사실 내가 너한테 다 얘기 안 한 게 있었는데 전에 왔을 때 내가 다 잊어버리라 그랬잖아. 기억나? 네, 기억나죠. 다 잊어버리라 그래서 시킨 대로 업무 다 그냥 오다만 내리고 내가 네. 거기 가거나 아무것도 안 했다. 그냥 시킨 대로 했다. 근데 사실 보니까 그게 제 마당에 있었던 게 부적이 맞긴 맞아. 뭐 당연하지.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글씨면 부적밖에 더 있어? 근데 부적에도 급이 있다는 거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뭐 부적이 부적이지? 아니, 부적에도 레벨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뭐 건강 기원부 뭐 합격 비웃부 이런 거는 그냥 신분으로 따지면 평민이야. 평민. 그리고 왜 우리 보면 뭐 저주해주는 무당들이 있다 하잖아. 걔네들이 써주는 거는 양반이야. 근데 거기서 나온 부적은 왕이 아니라 옥황상제급이라고. 거의 최고 레벨의 부적들이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특별히 뭐 원한이나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고 그 부적이 무슨 부적이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묻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 나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대답을 하시라고. 그게 기운 빼먹는 부적이야. 아니, 기운 빼먹는 부적이야.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왜? 기운을 모이게 하는 것도 있고 틀어트리는 것도 있고 뺏어먹는 것도 있고 강제로 주는 것도 있고 다 있지 않겠냐니까. 그렇지, 그건 일반적인 레벨일 때 얘기고 이거는 그 사람의 기운을 뺏어서 본인한테 와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팔자도 뺏어간다 생각하면 돼, 그 한 장이면. 야, 근데 얘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거 하려면은 진짜 몇십억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판돈이 목숨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 몰라,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나는 예상되는 게 그거야. 야, 이 정도 레벨이면 너 정말 원한을 많이 산 거야, 걔한테. 근데 본인 입장에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잘해주기만 했지. 아이고, 그래도 한숨만 쉬고 담배만 피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네가 줬던 사진에 보니까 벽화 바닥에 뭐 범어도 적혀 있었고 한자도 적혀 있었다 했잖아. 네. 그 적혀 있었던 게 단신가 알지 너도? 안다고. 단신가를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나 생각해봐.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나라가 바뀌는 상태에서 왕에 대한 충정을 얘기한 게 단신가잖아. 그치? 그쵸. 그거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죠. 야, 그거는 정봉준의 입장에서는 왕에 대한 충정이고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지만 그거를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바꾸면 너에 대한 맹목적인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잖아. 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벽봉 고쳐주고 뭐 넋이라도 있고 뭐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육신이 썩어도 뼈가 갈려도 이 마음이 변할 리 있으랴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정이지만 그 네 친구라는 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에 대한 원한을 뼈에 새긴 거라고. 보니까 느낌상 몰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느낌상에는 걔가 너한테 기운을 뺏어먹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가라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잖아.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네 거를 뺏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거 외에는 본인이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그런 원한을 가지 않겠어? 야, 잘 생각해봐. 우리 두루미와 여우의 이소부와 알지노. 뭔 또 이상한 소리 하세요. 왜 또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서구 알지? 여우가 두루미 초대했는데 접시에다 음식을 줬지. 그러면 걔는 못 먹잖아. 그렇죠. 새가 어떻게 먹어? 근데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을 때는 호리방에다 줬지. 여우는 못 먹잖아. 너는 호이지만 걔한테는 호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걔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그 기운을 뺏는 행위가 완성이 되기 전에 너를 쫓아냈으니까 너한테 그런 거라고. 아이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었대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조용히 무당집을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는 저와 이제 돌비 형님의 자리로 와서 애써 울음을 참고서 이야기하는 형님을 보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야, 이게 무서운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나쁘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참 이게 그분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대요. 그 본인 스스로의 얘기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아닌데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언급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게 나중에 시간이 한 십몇 년 지난 요즘에서는 네. 이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현재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모든 걸 이제 실제 현실 세계에서 모든 걸 바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속이나 영적인 그런 걸 다 바쳐서 돌비 형님한테 인생에 큰 좌절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겠냐.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재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나 주변에서 만약에 자기도 오빠라고 부르는 걸 너무 싫어요. 그 오빠라는 단어 한마디에 이제 PTSD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구한 팔자와 운명을 갖고 있는 나도 있는데 뭐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혼나긴 했는데 이런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네. 큰 댐이 터지는 것처럼 참 희한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억울하면서도 화나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짜증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헬릭스님. 아,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와, 그 순간에 술이 확 깨더라고요. 내 옛날 생각도 다시 나고 내가 혹시나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실수한 거 없나 생각하는데 저한텐 그러진 않겠죠? 아, 그렇겠죠. 우리 또 규정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또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로 이분께서는 호의를 베푼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준비했던 이 과정 속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지 못한 채 그거를 못하게 쫓아냈던 나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 초래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우리 규정님들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몇 번은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이나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